네, 대한민국 사학의 양대 산맥 자존심을 건 정기전 2017 정기전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첫 경기 야구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백승훈 의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정기전 경기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잠시 먼저 정기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는 연세대에서 주최하면서 상대 학교를 존칭한다는 의미로 정식 명칭은 고연전입니다. 2017 정기 고연전 야구 경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팀의 이 정기전 전체 성적을 보면 18승 9무 18패 정말 백중세지만 야구만큼은 고려대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즌 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연세대학교가 항상 우세에 있는데 이 정기전으로 볼 때 고려대학교 우선 지금 항상 우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경기부터 지난번 정기전 경기부터 살펴드리면은 그 당시 연세대가 2016년 두 번의 준우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하지만 이 정기전은 마지막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었죠.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3대0으로 성재현 선수가 잘 던지고 있다가 또 투수 교체를 하면서 또 4대3으로 끝까지 고려대학교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고려대의 승리로 또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더욱더 문제는 지금 현재 연세대가 3연패 중입니다. 야구에 있어서는 3연패인데 그렇다면 이제 4학년인 14학번은 올해도 만약 질 경우 정기전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제 48년 만에 4연패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오늘 경기에 조금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14학년 학번 선수들이 오늘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죽어도 야구장에서 죽는다 이런 각오로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잠실 야구장은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경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응원의 물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개막식이 진행이 됐고 이 개회식 이후에 오늘은 농구와 야구 그리고 아이스하키 세 경기가 연달아서 보내질 예정입니다. 야구 그리고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또 럭비와 축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광고 이후에 계속해서 본계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양 팀의 정기전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11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고 식전의 모든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의 이제 정기전 뭐 성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서히 살펴드릴 예정인데 일단 야구 얘기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경기의 결과 연세대가 2013년도에 승리를 한 이후에 내리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이 3연패 아주 뼈아픈 3연패인데 경기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흘러간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승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정기전인 만큼 선수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양 팀이 한 팀이 뭐 일방적으로 이런 그런 스코어보다는 거의 팽팽한 끝까지 팽팽한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기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정신적인 스포츠 야구이기 때문에 실책이 역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 김옥은 감독 등도 지금 몇 년 한 10년 넘게 지금 정기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또 긴장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기억나는 실책이 몇 개가 있고 또 실책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역시 이 두 팀이 또 수비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지금 올해 시즌 성적을 보면 내야의 수비가 항상 불안하고 뭐 번트 수비라든가 PFP, 포메이션 이런 면에서 조금 세세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양 팀의 정기전 어떻게 보면 이 날씨의 축복을 받은 상태로 첫 번째 관문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응원전이 역시 이 또 연고전의 백미라 백미인데 야구에 이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1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기장은 시간이 거듭할수록 양 팀의 응원단 학생들이 가득 차게 될 예정입니다. 야구 경기가 이제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 양 팀의 상황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이 아주 공평하게 다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정기전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고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항상 보면 이 야구 경기를 흐름을 잡고 가는 팀들이 좀 유리하게 갔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첫 게임은 야구 종목에서 승리를 한다는 게 먼저 기세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푸른색 유니폼 연세대가 먼저 수비에 나서겠습니다. 불구색 유니폼의 고려대가 공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먼저 고려대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1번 1루수 최수연, 2번 지명타자 이동영, 3번 1루수 김원욱, 4번 좌익수 이기점, 5번 우익수 강승랑, 6번 중견수 김규남, 7번 포수 김기담, 8번 3루수 강준혁, 9번 유격수 김길중, 선발 투수는 임양석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연세대 라인업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경기, 연세대가 1루 쪽에 벤치를 사용하면서 1회 말 먼저 수비를 한 이후에 1회 말 공격을 이어가겠고 고려대가 먼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도 계속해서 자막으로 저희가 라인업을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마운드에 올라있는 선발 투수 김동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자, 김동우 선수는 지금 현재 4학년인데 실질적인 고려대학교, 아니 연세대학교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0km대 초중반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단 직구 승부의 유지로 이제 타자들을 압도하고요. 그다음에 배짱이 좋은 그런 선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김호곤 감독이 잠시 소개가 됐었고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선발 투수의 예상으로 이강욱 선수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LG 트윈스의 지목이 된 이강욱 선수가 아닌 김동우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연세대학교에서 앞에서 김동우 선수가 좀 막아주고 나중에 이강욱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우 선수는 2017년 방어율이 2.81 아주 좋은 방어율 보여주고 있고 WHIP가 1.10 이 부분도 역시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력이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던지는 거 보면 약간의 지금 사이드암 투수로 볼 수 있겠는데 선수들이 얼마만큼 김동욱 선수의 공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고려대 1번 타자 최수현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양팀의 정기전 첫 번째 경기 야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김동우 그리고 1회 초 공격의 첫 타자, 공격의 포문을 이끄는 고려대학교의 최수현 선수입니다. 자, 최수현 선수는 2루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 3학년 선수죠. 팀에서 가장 컨택 능력이 좋고 가장 빠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우의 제1구 낮게 떨어집니다. 뭐 던지는 그런 폼을 보면 김동우 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투구 밸런스도 좋고요.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큰 경기인 만큼 첫 타자와의 승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첫 타자에 나와 있는 선수 또한 긴장을 많이 하겠어요. 제2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쪽 바운드 처리 1루로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선두 타자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연세대학교 김동우입니다. 자, 최수현 선수 지금 원볼에서 지금 들어오는 공을 직구를 노리고 쳤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지금 또 유격수를 보고 김창용이죠. 선수 지금 잠실 야구장이 인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비에서 더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아주 바운드를 잘 잡아내면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게임의 첫 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수비수들에게는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2번 타자 이동영, 초구는 볼입니다. 이동영 선수는 지금 이 팀의 DH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현재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그런 선수입니다. 원볼 제2구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기전은 항상 이제 뭐 작년부터 제가 처음 방송을 했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세먼지가 또 한 차례 강하게 와서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투볼 이제 3구 이번엔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꽉 차는 스트라이크 존에 볼이 들어왔어요. 일단 2번 타자로서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몸쪽 꼭 낮게 떨어집니다. 살짝 빠졌다는 판정. 자, 지금도 코스는 좋았는데 조금 낮았죠. 지금 2번 타자 이동영 선수가 아주 좋은 선구 안으로 잘 타석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학년 학생인데 선구 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제5구 다시 한번 빠졌다는 판정.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자, 지금은 정진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미트질을 해줬는데 사실 공이 좀 낮았어요. 낮았는데 위로 올려줬지만 스트라이크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 방금과 같은 위치의 볼들은 타석에서 볼 때는 거의 스트라이크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스트라이크로 보이고 스트라이크로 보이지만 또 타석에서 방금 배트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볼이에요. 김동우가 선두 타자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2번 타자에게는 볼넷을 허용합니다. 주자 1루. 1루 견제. 던지지는 않습니다. 1사 1루. 자,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잘 친다고 볼 수 있는 지금 3번 타자 김원욱 선수 나왔는데 지금 시즌 중에도 굉장히 좋은 배팅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연습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깥쪽으로 빠져앉는 정진수. 스트라이크 꽉 차게 들어옵니다. 정진수 선수가 리드가 좋네요. 지금 김동욱 선수가 또 원하는 쪽으로 제구 좋게 지금 던져주고 있고요. 수비력도 좋지만 정진수는 공격력도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몸쪽 공 잡아당겼습니다.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파울 선언. 지금 정말 잘 돌렸어요. 김원욱 선수가 지금 약간 직구성보다는 떨어지는 체인지업이었는데 저런 공은 약간 밑에서 올려주면은 배트 결에 맞거든요. 오히려 찍었다고 하면 약간 땅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동우 선수의 체인지업을 노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금은 너무 잘 맞아서 파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약간 좀 잡아당겼어요. 3루를 돌았던 1루 주자는 돌아왔습니다. 이동명은 다시 1루 복귀. 역시 이 타격이 좋은 선수에게 정확하지 않은 몸쪽 승부는 장타의 허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심 타선이지 않습니까?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투수 김동우가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바깥쪽 낮게 떨어뜨립니다. 자, 지금 정진수 선수가 리드하는 거라든가 지금 투수에게 공을 던지는 그런 스로링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볼 수 있겠는데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째. 그렇죠. 지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동영 선수가 또 빠른 발을 갖고 있고 그만큼 또 스타트 할 수 있는 센스도 갖고 있고 볼 카운트가 딱 뛸 수 있는 그런 볼 카운트죠. 그렇죠.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구 인터벌을 좀 길게 가져갑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투수가 주자가 있을 때 공을 갖고 있을 때 3초 정도가 지났을 때 투수가 공을 3초를 지났을 때 타자들이 스타트하기가 가장 어려운 스타트 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패배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연세대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긴장이 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주자 견제. 내일 또 게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뭐든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사실 오늘 한 경기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경기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또 합숙을 하고 고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구 파울 선언. 지금은 김동우 선수의 공에 끝이 힘이 있기 때문에 또 타자들이 공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투성의 공이었거든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3번 타자 김원욱과의 승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김동우 선수가 공을 던지고 있어요. 높았는데요. 주자는 뛰었고요.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동영 선수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타자가 치는 걸 보면서 뛰어야죠. 지금 맞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라이나 성에 타구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투아웃 타자 주자 모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공수 전환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공이 어디 갔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지금 뛰는 것만 신경 쓴다고 볼 수 있겠는데 뛰면서 타자가 치는 걸 보면서 뛰어야겠죠. 승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7구 바깥쪽입니다. 흘러나가는 볼에 속지 않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이어집니다. 잘 보고 있어요. 김원욱 선수 3번 타자의 정교함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송구안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타격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동우가 쉽게 몸쪽으로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1루 선상 쪽에 파울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타자가 돌린다고 하면 투수가 던지기 힘든데 또 던져야죠. 그래야 투수죠. 풀카운트. 이번엔 포수가 몸쪽으로 앉습니다. 몸쪽 볼. 다시 한번 파울. 김원욱 선수 끈질기네요. 벌써 지금 많은 공을 던지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낮았어요. 약간 낮았는데 커트를 잘 해냈습니다. 승부가 조금은 길게 길어지지만 양교의 학생들의 응원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죠 뭐. 1사 풀카운트. 이제 8구째 승부. 정진수는 다시 한번 몸쪽에 앉습니다. 가운데로 몰린 볼. 하지만 파울입니다. 방금은 좀 실투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실투성인데 약간 지금 커트 해다 보면 사실 이런 상황이 커트 했을 때 타자들 투수보다는 타자가 지금 유리하거든요. 그만큼 계속 타이밍에 맞아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투수들은 더 던질 공이 점점 줄어지거든요. 벌써 공 9개째 던지는 김동우입니다. 1루에 있는 최수현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수는 다시 한번 몸쪽. 1루 견제. 세이프. 지금 이동영 선수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도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겠죠. 풀카운트 승부 잡아당겼습니다. 1-2간을 뚫어냈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는 빨랐습니다. 1루 주자 최소현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사 3루 1루 1회 초부터 좋은 찬스 잡아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자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2에서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운데 몰리는 그런 직구였는데 그렇죠? 약간 낮았지만 그걸 또 잘 잡아당기면서 1루 주자 이동영 선수는 스타트가 빨랐어요. 무조건 뛴다고 생각을 했고 여유있게 3루까지 갔습니다. 지체 없이 3루까지 들어갔던 이동영입니다. 선두 타자 최수현을 깔끔하게 잡아냈지만 이동영 볼넷 그리고 김원욱은 무려 19회 승부 끝에 안타를 기록하고 출루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4번 타자 이기범 선수 4학년인데 팀에서 가장 파워가 좋은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투수들에게 1회 초 첫 번째 이닝이 가장 무거워 보입니다. 1루 견제. 3루에는 발빠른 이동력 그리고 1루에는 김원욱이 나가 있습니다. 김원욱은 정말 3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100% 이상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투수에게 또 공을 많이 던질 수 있게 또 커트 했고요. 또 결과도 좋았고요. 4번 타자 이기범과 초구 크게 휘둘러 봅니다. 헛스윙. 자 지금 이기범 선수는 김동우 선수의 투구 유형을 잘 봐야 돼요. 직구를 던져도 약간 싱커성으로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잡아당기면 경사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고개가 먼저 돌면서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점을 올리려면 이기범 선수가 약간 우익수 쪽으로 의식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타격을 하면 좋겠죠. 주자 2루 뛰었습니다. 중앙 커트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원욱 선수 발도 굉장히 빠르네요. 충분히 지금 여유 있게 2루에서 살았어요. 자, 방금은 투수가 커트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루 주자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커트를 잘 했어요. 지금은 커트를 안 했어도 충분히 2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확실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뭐 이제 지금 초반이지만 정기전에서는 좀 놀 줄 아네요.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활력성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연세대가 이기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쫓기는 듯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1사 3루 2루 바깥쪽 꽉 차게 들어왔던 판정. 저 의식적으로 지금 좋은 공 절대 안 주거든요. 지금 1루도 비었고요. 이기범 선수는 김동우 선수의 바깥쪽 싱카 체인지와 변화구 이걸 결대로 밀어치는 그런 타격을 해야 됩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4번 타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1루 김동우와 정진수 채우는 작전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멀리 빠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기범을 채워놓고 5번 타자 강승남과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동우 선수가 4카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약간 스트라이크 존에서 한 발 빠지는 그런 공으로 약간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요. 1회 초부터 위기를 맞은 연세대학교. 다석이는 4번 타자 이기범. 바깥쪽 낮게 떨어집니다. 승부를 하죠. 지금은 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승부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좋은 볼을 주지 않고 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풀카운트입니다. 자, 조금 빨리 찾아온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승부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투에서 자 6구 바깥쪽 스윙 삼진 김동우가 한 차례 위기를 탈출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예요. 지금 이기범 선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공이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가는데 스윙은 지금 자유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오른손 타자들은 김동우 선수의 공을 중견수 의식적으로 밀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2번 강승남과의 승부, 5번 타자 강승남과의 승부 오늘 경기의 초반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승남 선수 4번 4학년이고요. 이 선수 또한 정교함과 정타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게 떨어집니다. 자, 1회 초 김동우의 투구수는 2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마에도 지금 볼에도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공을 던지고 있고 온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원볼 바깥쪽 떨어뜨립니다. 투볼 라싱. 김동우 선수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면 직구를 던져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3번 타자 김원욱 선수처럼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들어치는 그런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 자체가 조금은 지저분한 공이 온단 말씀이죠. 그렇죠. 투볼라싱 3구째 높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은 조금 실투성의 공인데 김규남 선수, 강승남 선수죠. 강승남 선수가 좀 아쉬운 공을 놓쳤어요. 아쉽네요. 하나 기다려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노리지 않는 그런 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흘러나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왔군요. 오늘 주심이 볼카운트를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요즘 또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잖아요. 들어왔어요. 약간 빠진 것 같지만 또 들어왔고 강승남도 조금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바깥쪽을 노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선수들도 오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고 스트라이크 존에 오면 나가야겠죠. 22 떨어뜨립니다. 속지 않습니다. 잘 참아내는 강승남. 해봤네요. 강승남 선수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저렇게 골라낸다는 거는 그만큼 성공안도 좋겠지만 하체 중심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배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카운트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볼이 오지 않을 것이란 거는 강승남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의식적으로 밀어서 칠 준비가 됐어요. 바깥쪽 가운데로 올렸습니다. 자, 지금도 왼발이 빠졌어요. 공은 우측쪽으로 파울이 됐지만 벌써 공이 오기 전에 왼발이 열리게 되면 왼발이 열리면 왼쪽 어깨는 당연히 열리거든요. 조금 더 생각하고 타격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밀어치려면 왼발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왼발이 열리면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왼 다리가 열리면 어깨는 자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본능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풀카운트 승부 7구째 때렸습니다. 3루간을 갈랐습니다. 3루 주자 호민,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취 2득점 올리는 고려대학교 1회 초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강승남의 2타점 적시타. 자, 1회부터 고려대학교가 2점을 지금 선취점을 얻어냈는데 지금 집중력 좋네요. 지금도 약간 바깥쪽이 아닌 다음 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슬라이드였는데 약간 밋밋했죠. 그렇죠. 한가운데였어요. 아, 정진수가 바깥쪽을 잡았는데 조금 가운데로 몰렸군요.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 집중력 좋네요. 자, 슬라이딩 하는 거 보세요. 자, 정말 좋아합니다. 단기전에서는 누가 선취점을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리는데 조금 더 이제 김동훈 선수가 지금 이제 1회니까 잊어버리고 또 타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왠지 김동우의 표정에 자신감이 조금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주자가 다 들어갔고 1루에 있는 주자 타자와의 승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6번 타자 김규남 초고 스트라이크. 분명히 좋은 공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우 선수. 자, 하지만 이렇게 낮게 제구된 볼들을 고려대학교 타자들이 잘 안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 달 전부터 김동호 선수의 공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2구 몸쪽 공 먹힌 타구. 하지만 애매한데요. 2루수 강명준이 잡아서 처리합니다. 3아웃. 고려대학교가 3루 2루 찬스에서 강승남의 2타점 적시타. 1회 초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고려대학교 1회 초 공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1회 말 공격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연세대학교는 일단은 1회 초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1회를 선취점으로 2점을 줬지만 또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남아있고요. 이제 1회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몸쪽 공 마지막 타구 김규남이 먹힌 타구로 아웃카운트가 처리가 됐고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추격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김동우의 투구수가 거의 30개 가까이 투구가 됐는데 단기전이라서 역시 뭐 투수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지만 1회 초에 공은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김동우 선수가 끝까지 9회까지 던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연세대학교의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강명준, 2루수, 2번 타자 김창룡, 유격수, 3번 타자 김한솔, 중견수, 4번 타자 정진수, 포수입니다. 5번 타자 박승훈, 3루수, 최동현, 우익수가 6번, 7번에 나영채, 지명타자, 8번에 김종선, 3루수, 그리고 9번에 김영우가 좌익수, 임양섭이, 김동우가 선발 투수로 나서겠습니다. 조성현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일단은 김동우 선수가 공을 한 30개 정도 뿌리면서 하지만
이 실점에서 막은 것은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맥을 끊었으니까 또 연세대학교 타선이 또 요즘 굉장히 많은 장타력을 갖고 있고 요즘 상승세에 그런 연세대학교의 지금 타석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선발 투수는 예상이 됐던 대로 임양석 선수가 나서게 됐습니다. 임양석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자, 임양석 선수는 고려대학교의 실질적인 에이스고요. 지금 4학년 재학 중이고 키가 174에 78kg, 직구의 시속은 130km 중반에 공을 던지는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또 이제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 그 선수와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은 선수입니다. 체격도 뭔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또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요. 주자가 나갔을 경우에 그만큼 실점을 주지 않는 그런 타자의 또 타이밍을 잘 뺏는 그런 투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선발 마운드는 4학년, 1,4학번 4학년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 임양섭, 과연 고려대 네 번의 정기전을 모두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임양섭의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1번 타자 강명준 선수 4학년 재학 중이고요. 이 선수 또한 좋은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바깥쪽 이구는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자, 초구 2구 모두 지금 변화구를 던졌어요. 높은 볼 헛스윙. 매년 이 객관적인 전력은 연세대학교가 앞서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몸쪽 공 때렸습니다. 높게 뜬 볼. 중견수 김규남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지금도 강명준 선수가 뭐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자 보시죠. 다리 들고 몸이 약간 나가면서 툭 되는 그런 타격을 했는데 임양섭 선수가 직구의 비율보다는 체인지업, 변화구 이런 공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타석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 타이밍이 늦게 나가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다섯에는 2번 타자 김창용. 또 임양섭 선수는 타자들이 변화구를 노린다고 하면 또 직구로 공을 던질 거예요. 그게 또 임양섭 선수의 영리한 그런 투구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구는 볼이었고요. 몸에 맞습니다. 김창용은 힙하이 피치볼로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자, 이런 단기전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피하지 않아요. 자, 지금도 보시죠. 그냥 과감하게 몸쪽이 오니까 자, 맞고 나가요. 피할 생각이 없고 자, 피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시합이겠죠. 사실 김기담이 이 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하지만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양 팀의 1회 초 상황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선두 타자는 아웃됐지만 2번 타자들은 볼넷과 사구로 출루했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한솔입니다. 자, 김한솔 선수 팀의 4학년이고요. 또 이 선수 또한 좋은 타격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거는 밀어치고 당겨칠 수 있는 그런 부채꼴에 타격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초구에 번트 모션을 취해봤던 김한솔. 1루에는 김창용이 나가 있습니다. 1루 견제. 조심해야겠죠. 김창용 선수, 임양섭 선수가 굉장히 좋은 또 견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조금은 끌어올려서 따라가야 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2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변화구 좋죠. 임양섭 선수 제구력 좋고요. 또 지금도 1루 주자를 전혀 스타트하지 못하게 빠른 투구 패턴으로 유리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아주 느린 변화구였는데 김한수 선수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임양석 제3구 던지겠습니다.
가운데로 몰린 볼 타격이 됐습니다. 2루 스킬을 넘겨서 중견수 앞으로 보내는 안타를 때립니다. 1루에 있던 김창용은 3루까지 3루에서 세이프! 안타를 때렸던 김한솔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사 3루 2루 찬스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지금은 김한솔 선수의 타격과 주루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스윙 스팟에 변화구를 노려서 자 보시죠. 변화구예요. 자, 가운데 오는 걸 쳤고요. 자, 스킵하면서 스타트 좋았죠. 김창용 선수가 3루까지 가면서 또 공을 3루에 뿌렸는데 그 상황을 또 넘어가면서 김한솔 선수가 2루까지 달려가는 그런 줄루 플레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였기 때문에 3루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궁극적인 줄루 페이스로 연세대학교 3루 2루 찬스 잡아갑니다. 4번 타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또 그만큼 잠실 야구장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베이스 러닝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타자 정진수. 고려대학교의 4번 타자는 1사 3루 2루 찬스에서 일단은 삼진으로 물러났는데 연세대학교의 정진수 타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쪽 파고듭니다. 저는 오늘 양 팀의 투수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사실 이 투수들의 공이 낮게 제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자들이 잘 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볼 속지 않습니다. 양 팀이 이제 개개인 선수의 전력을 알 거고요. 또 그 투수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합숙을 하면서 그 선수들의 많은 공을 연습을 했을 거예요. 한 달을 준비한 정기전 연세대학교의 1회 말입니다. 바깥쪽 흘러나가는 볼 스윙 삼진 처리됩니다. 양 팀의 4번 타자가 짝이라도 한 듯 그렇죠.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아웃됐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1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마치 이 두 팀이 짠 듯한 모습으로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승훈 1번 타자에게 1루수 5번 타자죠. 5번 타자 1학년 학생에게 큰 찬스가 왔습니다. 자, 1학년 신입생인데 지금 올해 타율이 4할 때예요. 굉장히 좋은 지금 타격감을 갖고 있고 다부진 그런 타격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번 타자 1학년 박승훈 초구 빠졌습니다. 자, 표정에서부터가 박승훈 선수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는 1학년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루의 주전은 김주환 선수인데 오늘은 박승훈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높은 볼 골라냅니다. 공 잘 보네요. 전혀 뭐 긴장하지 않고 1학년 신입생이라고 하면 이런 큰 경기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표정에서부터 뭔가 선수가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3구 볼입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내년 내후년 4학년 3학년을 연세대학교를 이끌어갈 그런 주역들이 되겠죠. 양교의 정기전의 경험이 있는 김주환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 외로 1학년 학생인 박승훈이 3루수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바깥쪽 빠지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박승훈은 1루를 걸어나갑니다. 자, 4학년 팀의 에이스인 임양섭 선수가 신입생인 1학년 선수를 걸러내네요. 재밌는 그림이죠. 저 같으면 승부하겠어요.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다고 안타를 맞더라도 그렇군요. 네, 저는 벤치에서 빼라고 해도 저는 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동훈은 일단은 승부를 하다가 안타를 맞았고요. 그렇죠. 근데 초구 그렇게, 크게 휘두릅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 맞으면 이제 뭐 감독님한테 이제 혼나야겠죠. 6번 타자 최동현 2사 만루 찬스. 자, 이 선수 또한 1학년이에요. 1학년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연세대학교 타선인데 오히려 이제 왼손 타자니까 승부하기도 편하고 자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임양섭이
자신이 승부하는 타자에 대해서는 볼카운트를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쉽게 쉽게 볼카운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3구 낮게 떨어뜨리지만 속지 않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배터리인 김기담 선수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변화구 사인 냈을 때는 브로킹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렇군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4구 높게 들어온 볼 밀렸습니다. 3루수 유격수 강준혁 김규중 모두 달려갑니다. 3루수 강준혁이 잡아냈습니다. 어려운 파울플레이 처리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회 양 팀이 모두 찬스를 잡았지만 고려대학교만 득점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최동현의 파울플레이 장면입니다. 자, 지금은 높았어요. 볼인데 정말 잘 잡아줬습니다. 오늘 이 게임에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파울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렇죠. 초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파울플레이를 강준혁이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양팀의 1회 초 공격, 1회 말 수비, 그리고 공격과 수비 한 차례씩 주고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0으로 앞선 채 2회 초 공격에 들어갑니다. 밀어때렸습니다. 우익수 쪽 최동현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김기담 선수 제자인데 지금 좀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직구를 초부터 치네요. 작년에도 2타점 적시타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벌써 제가 김기담 선수를 신일고등학교 코치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봤거든요. 벌써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생이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역전 타점으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요. 이 좌측 이 파울라인 근처로 보내는 장타로 2타점을 올렸던 김기담. 승리의 주역이 됐던 김기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2017년 첫 번째 타구는 우측의 파울플라이로 끝났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앞서 좋은 수비 보여줬던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자, 강준혁 선수 좋은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펜스에 부딪히면서까지 공을 잡아내는 그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제2구 파울입니다. 투수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런 파울 파인 플레이를 해줬을 때 더 힘이 나는데 에이스인 또 임양수 선수가 이를 잘 버텨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되면 임양섭은 오늘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3구 김동우 낮게 떨어지는 볼 다시 한번 파울입니다. 네, 확실히 마지막 부분에서 움직임이 많은 볼이다 보니 파울 터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강준혁 선수의 스윙 궤도를 보면 약간 위에서 밑으로 찍는 다운스윙인데 저런 공 저런 스윙으로는 김동우 선수의 공을 공략하기가 쉽진 않아요.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스윙이 돼야겠죠. 제4구 바깥쪽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빠져나간 안타입니다. 계속해서 이 결정구가 조금씩 실투가 나오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결정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정구를 직구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정 가운데 가장 치기 좋은 그런 공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잘 쳐내네요. 한 가운데죠. 방금도 이 유리한 볼카운트 정진수가 바깥쪽으로 빠져앉았는데 가운데로 볼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김동우 선수가 저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루상에 나가면 그만큼 큰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준혁이 앞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좋은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야수들은 또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김길중 1사 이후에 다시 한번 주자가 나갔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김길중 선수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 그만큼 그 열정과 패기가 있는 그런 선수죠. 또 저학년들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담감도 클 거예요. 그렇죠. 이제 1학년 학생으로서 이 정기전에 선발로 나선다는 것도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실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루에는 강준혁 중견수 앞 안타를 만들어내고 나가 있습니다. 다섯에는 김기중 9번 타자입니다.
가운데로 몰린 공 3루수 잡아서 2루 선택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더블 플레이는 만들지 못했지만 선행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고려대학교 김호근 감독이 2점의 선취점을 뺏어 이제 9번 타자인 김길중 선수에게 저는 사실 번트를 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강공을 가네요. 확실히 땅볼이 많이 나오고 있고 3루수 박승훈이 안전하게 선행 주자만 잡았습니다. 자 박승훈 선수 패기가 있어요. 아쉬워하죠. 얼굴에서, 그렇죠. 얼굴에서 뭔가 열정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다석은 한 바퀴 돌아 다시 1번 타자 최수현입니다. 지금 김동호 선수가 2점은 좋지만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면서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결정구에서 조금 좋은 공이 들어오지 않고 안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타를 3개를 맞았는데 모두 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맞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구째 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정구에 대한 고민 벤치에서도 함께 진행이 돼야겠죠. 그렇죠. 사실 벤치에서 사인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스스로 본인이 오늘 공이 좋은 잘 들어가는 공을 본인이 골라서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볼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을 겨냥합니다. 맞았다는 판정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여기서 승부를 해야 돼요. 김동호 선수도 또 3, 4번 또 3번 타자 오늘 김원욱 선수가 1회부터 좋은 타격 페이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4구째 몸쪽 떨어뜨리는 볼 파울입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런 공을 던져대요. 김동호 선수는 지금 같은 체인지업 그런 공을 던져야 타자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투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서클 체인지업이에요. 떨어지는 낙차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육안으로도 잘 살펴집니다. 그렇죠. 각이 크죠. 이 선수는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지목이 돼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바깥쪽 높은 볼 파울이었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가 됐지만 다시 1루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좋은 커트를 했어요. 최수현 선수가 바깥쪽에 꽉 차는 직구인데 하체 쓰지 않고 스윙스팟에 배트로만 카트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를 보면은 사이드암 투수가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김동우 선수가 이 롯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선수로 보입니다. 롯데의 이제 배장호 선수가 올해 좋은 활약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그 선수를 뒷받침해줄 그런 선수가 필요하겠어요. 후반기 롯데의 상승세를 이끈 투수 중에 한 명이죠. 배장호 선수도. 그렇습니다. 트윈투 주자 견제. 아마 이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자가 스타트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빠른 주자가 또 나갔어요. 김길춘 선수 도루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바깥쪽 떨어뜨립니다. 주자 스타트 1루에서 여유있게 아웃됩니다. 자, 타자와의 승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1루 주자를 잡아내면서 연세대학교가 2회 초 수비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정진수 선수 좋아요. 약간 낮은 공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1루에 송구를 하면서 여유있게 지금 잡아냈어요. 거의 자동 태그가 될 수 있게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2회 초 고려대 공격까지 마무리가 된 순간 2대0으로 고려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마운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가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강하게 봤는데 오히려 고려대학교의 마운드가 조금 더 견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스코어가 말해자다시피 지금 고려대학교 임양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타석에는 지명타자 나영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낮은 볼 스윙 삼진. 임양섭 선수를 공을 던지는 걸 보면 고려대학교 투수코치 김강우 투수코치가 있거든요. 39살이고 광주일고 고려대학교 LG 트윈스를 나왔는데 그 선 코치가 저렇게 공을 항상 던졌어요. 가장 좋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타자들 항상 삼진을 잡아냈던 생각이 나는데 또 임양섭 선수를 그렇게 가리키지 않았나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선두타자 삼진 잡으면서 처리합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제 떨어지는 슬라이더 공에 연세대학교 이 좌타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 아마추어에서는 선수들이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같은 성향의 슬라이더인데 카운트를 잡는 슬라이더와 또 유인구성 슬라이더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유리한 볼 카운트 낮은 볼 다시 한번 삼진. 네, 나다웃 상황 1루에 던져서 처리합니다. 김기담이 두 번째 아웃 카운트 만듭니다. 지금 같은 공이에요. 항상 타자 앞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큰 커브는 보이거든요. 지금같이 슬라이더 약간 커트성의 공을 던지면 시크루라고 생각하다가 떨어지면 저렇게 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저런 볼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광주일고하고 시합을 했을 때 김강호 투수코치가 2학년이었는데 던졌던 그때부터 제가 그 공을 프로 오면서까지 쳤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 선수 강준혁이 달려가지만 잡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일고의 이제 멤버가 대단했어요. 투수에 이제 김병현이 있었고요. 1루에서의 최희석, 2루에 송원국, 유격수의 이영권, 3루에서의 정성훈, 최강의 멤버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다섯 개 9번 타자 김영우 몸쪽 볼 잡아당겼습니다. 파울. 정말 임양섭 선수 쉽게 지금 아웃카운트 잡아내고 있고요. 정타되는 볼은 파울이 되고 또 이 낮은 볼에는 배트를 맞추기 어려운 연세대학교 왼손 타자들입니다. 좌타자들이 많아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양섭 선수가 유리하죠. 몸쪽 볼 이번에 몸에 맞았습니다. 자, 왜 암가드를 차지 않았을까요? 선수들이 암가드를 차야지만 좀 팔꿈치 쪽에 뼈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군요. 암가드를 쳤으면 전혀 부상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암가드가 있으면 저 부분에는 고의적으로 막기도 하는 그런 부위인데 그렇죠. 선수들이 항상 암가드와 다리에 차는 후가드는 필수적으로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이 부상의 위험이 큰 부분 바로 저 팔꿈치 부분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물결에 연세대학교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팔꿈치 뼈는 아닌데 뼈 위쪽에 근육을 맞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타석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강명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좀 따랐다고도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안에 맞았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앞선 타석에 플라이로 물러났던 강명준입니다. 연이어 견제 후 두 개를 던져봅니다. 2사 이후기 때문에 도루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기스펀트 시도 하지만 뺐습니다. 초구는 볼. 자, 여기서 임양섭 선수도 끊어야겠죠. 또 2번, 3번 클린업 트리오로 이어지는 연세대학교 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연세대학교 끊어야 되는 고려대입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 임양섭 선수의 직구 구속은 유희관 선수보다는 조금 빨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사용하는 볼들이 떨어지는 슬라이더
그리고 직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체인지업이 또 장착이 된다면 이 선수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스퍼트 방망이를 던지면서 대봤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가장 프로에서 그 느린 빠르지 않는 공으로 통하는 이유가 체인지업이거든요. 그렇죠. 직구를 생각하다 체인지업으로 떨어지는 또 물론 그만큼 좋은 제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죠. 타자들의 머릿속에 온통 바깥쪽 체인지업 공만 있기 때문에 몸쪽 볼이 왔을 때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교체하기 쉽지 않죠. 때렸습니다. 투수 앞 지나서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를 기록하고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웃 판정!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이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무리했어요. 지금은 타구의 속도도 좋았고 자 보시죠. 자 컨택 능력을 발휘하면서 잘 쳤어요. 잘 쳤지만 지금 이미 자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3루 베이스 코치가 돌렸다고 보기 전에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자 명확히 느린 그림으로 아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흐름이 끊깁니다. 저희는 잠시 뒤 3회 초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이어드립니다. 네, 여기는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앞서 어떻게 보면은 실책성 보네드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1사도 아니고 2사였기 때문에 2루에 있으나 3루에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은 또 베이스 코치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뛰는 건데 정말 무리한 그런 플레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앞서 이 도루 시도 이후에 아웃 처리되면서 다시 한번 타격의 기회를 얻었던 최소연이 선두 타자로 들어왔습니다. 3회 초 고려대학교 공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전에서는 작은 베이스러닝 하나, 작은 실책 하나 이거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게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우가 이 단기전에서 약간의 승부욕이 좀 과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쪽 볼 가운데 쪽으로 몰렸는데 2루수 쪽 강명준 잡아서 처리합니다. 내야땅 볼로 아웃카운트 하나 올립니다. 자, 김동우 선수도 지금 뭐 1회에 스카링 포지션에서 2타점을 주고 말았지만 지금 계속 좋은 페이스로 그렇죠? 잘 내야땅 볼로 유리하고 있어요. 이 싱커송 볼이 어떻게 보면 몸쪽을 겨냥하다가 중간으로 몰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자들이 굉장히 치기 쉽지 않죠. 공이 앞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직구라고 해도 뭔가 타자들이 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몰린다고 하더라도 치기 쉽지 않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운데로 오지만 약간 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에 오는 공이 가운데로 몰리고요. 가운데로 오는 공은 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땅볼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의 키스톤 김창용과 강명준이 땅볼 처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구 스트라이크. 좋아요. 김동호 선수 좋아요. 별장도 있고 1회 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팀을 위해서 약물고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김동호. 3구 빠지는 볼 크게 휘두릅니다. 자 지금 체인지업이에요. 저런 공을 끝까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중간 우익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땡기려고 하면 절대 공을 맞을 수 없는 궤도가 나타나겠죠. 첫 타석에서는 볼넷 출루 이후에 홈을 밟았던 이동령입니다. 높은 볼 방망이 돌았다는 판정. 삼진 처리합니다. 아, 김동훈 선수 지금 자신감을 찾았어요. 아까 높은 공인데 확실히 돌아가고 그렇죠. 과감하게 스윙을 해야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점점 경기장이 푸른 물결 그리고 붉은 물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안타를 기록했던 김원욱 2사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볼 스트라이크. 확실히 오늘의 심판은 좌우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또 배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원욱 선수가 1회 좀 끈질기게 타격을 해주면서 또 이 점을 낼 수 있었던 고려대 타선인데 이 선수가 아니었다고 하면 김동우 선수가 똑같이 지금 0대0으로 좋은 페이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끈질기게 3&2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죠. 조금 낮게 떨어뜨리라는 정진수 하지만 컷 해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김원욱 선수의 타격을 보면 보시죠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그런 타격을 보여요. 지금도 굉장히 치기 힘든 그런 체인지업의 공인데 저렇게 카트를 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궤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김동호와의 그 관계를 봤을 때는 조금 천적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딱 치기 좋은 그런 타격의 스윙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높은 볼 승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배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김동호 선수가 공이 어차피 지금 던지면 직구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바깥으로 빠지는 볼 허치입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처리하면서 이번 이닝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김동호입니다. 고려대학교의 3회 초 공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볼이에요. 지금은 볼인데 너무 욕심을 부렸죠. 안정감을 찾아가는 푸른 물결의 에이스 김동우가 3자 범퇴로 처리합니다. 저희는 3회 말로 이어드립니다. 네, 양교 학교 학생들의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잠실 야구장입니다. 두 학교의 정기전 첫 번째 경기 영보전 고연전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3회 말 연세대학교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한솔, 2번 타자 김창동 선수군요. 아, 임양섭 선수 지금도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어요. 아 지금 벌써 투 스트라이크네요. 조금 저희가 이제 늦게 그걸 봤는데 CM을 하면서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벌써 투 스트라이크를 순식간에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양섭은 이제 초구수 40개 아쉽게 파울볼에 놓쳤군요. 김원욱이 잘 따라갔는데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김원욱 선수는 컨디션이 기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첫 타석에서 10개 가까운 공을 보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득점이 난 거겠죠. 자, 지금도 끝까지 따라갔는데 저거는 1루수가 잡는 게 오히려 편하죠. 그렇죠. 1루수는 계속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이에요. 스트라이크 투 김창용 떨어지는 볼 태각했습니다. 이번에 3루 쪽 파울. 연세대학교도 아까 전에 김창용 선수가 나가면서 찬스를 잡아냈죠. 선수가 빠른 발도 갖고 있고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임양섭 선수. 낮은 볼. 4학년인 만큼 그만큼 여유를 갖고 마운드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투수 글러브를 봤는데 이름에 양현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군요. 유리한 볼 카운트 높은 볼 스윙 삼진. 양현정 선수가 지금 선물을 해준 것 같고요. 또 저런 글러브를 끼고 나면 좀 높은 하이 패스트볼이었거든요. 저런 공을 글러브를 끼고 나면 얼마만큼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선두 타자 삼진 처리하면서 3회 말 출발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종범 선배가 글러브를 하나 선물해줬는데 준이치 들어본 뒤에 제가 왠지 이종범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지금 마운드에 양현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번도 54번 똑같네요. 그러면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어린 리틀 야구라던가 제가 요즘 중학교 야구도 가르치고 있지만 선수들이 야구를 하면서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보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또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죠. 밀었습니다. 좌측 방면 드라이크수 이기범이 처리합니다. 자, 잡히긴 했지만 김한솔 선수가 첫 타석에서도 안타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타격감이 좋네요. 왠지 임양섭 선수의 공을 정확하게 부지를 알고 치는 것처럼 자기 스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김원욱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을 놓고 김동우 선수와 궁합이 잘 맞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투수와 타자 간의 관계에 하나의 또 재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인데 20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참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공을 보면서 지금 고려대학교 투수코치 김강호 투수코치가 계속 저는 연상이 돼요. 항상 투스트라이크 이후 저 공을 던졌어요. 꼭 직구처럼 오다가 끝에서 저렇게 원바운드 아니면 쇼트바운드에 공을 던져서 타자를 압도하고 또 그 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직구가 와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영리한 투구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피치지만은 가장 위력적인 투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피치 중에 가장 위력적인 게 직구와 슬라이더예요. 그렇군요. 잡아당긴 타구 1루 측 파울입니다. NC의 이재학도 역시 선발 투수지만 투피치로 아주 위력적인 투구를 하는 선수고요. 그렇죠. 그 선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코치 생활하면서 같이 시합을 해봤는데 네. 체인지업을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잘 잡아당겼습니다. 1루 쪽 바운드 처리 해내면서 김원욱이 마지막 아웃카운트 처리합니다. 이재학 선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이닝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3회 말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4회로 이어드립니다. 오늘 경기 3분의 1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4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대0으로 앞서 있는 고려대학교 공격은 4번 타자 이기범이 나서겠습니다. 김동우 선수가 확실히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동우 선수가 1회 빼놓고는 좀 타자를 압도하는 그런 투구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초구를 잡아냈죠. 스트라이크 걸칩니다. 저렇게 이 홈플레이트를 걸치듯이 스치듯이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는 진짜 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왠지 엄청 멀어 보이죠. 타석에 들어가면 바깥쪽도 멀어 보이는데 바깥쪽에서 더 휘어지는 그런 변화구는 치기 쉽지 않죠. 이번에는 반대 투구가 됐지만 스트라이크. 자, 이기범 선수가 김동훈 선수의 지금 공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그랬죠. 첫 타석에도 삼진으로 물러났던 4번 타자 이기범 유리한 볼 카운트 높은 볼 하나 뺍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낮은 부분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삼진 처리 김기금은 타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 지금 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빠졌는데 오늘 주심이 굉장히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볼 판정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도 순간 조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타자 삼진 처리하면서 김동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회부터 3타자 연속 삼진 처리 이어갑니다. 자, 오늘 2타점 적시타를 날린 강승남 선수가 타석에 나왔어요. 유일하게 2점이 난 지금 상황에 타자죠. 그렇죠. 가운데 때렸습니다. 3루 쪽 바운드 맞춰서 처리합니다. 박승훈이 1루로 뿌려서 아웃카운트 올렸습니다. 투아웃. 자, 양 팀의 공격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또 연세대학교는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우 선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에이스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김동우가 지금 6타자 연속 삼진과 범타 처리를 이어냅니다. 자, 열심히 뛰죠. 아웃인 거 알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네요. 자, 밀었습니다. 높게 뜬 볼 뒤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뒤로 뒤쪽으로 우익수 키를 완벽하게 넘겼습니다. 투바운드로 패스를 때렸습니다. 볼을 한번 더듬은 사이 주자는 1루를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김규남이 초구를 때려서 장타를 기록합니다. 자, 2사 이후에 3루타. 김규남 선수 힘 좋네요. 지금도 자 밀어서 지금 잠실구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우중간 쪽으로 펜스 원바운드를 맞추면서 큰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방망이 끝에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임팩트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네, 3회와 4회 연속해서 잘 막아내던 김동우가 2사 이후에 김규남에게 3루타를 허용합니다. 이제 타석에는 지난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기남. 자, 김기남 선수가 작년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정기전에 한 복판 스트라이크입니다. 찬스에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김기남 선수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을 가져가면서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는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김기남 선수가 약간 변화구에 약점을 갖고 있는데 뭐 그걸 얼마만큼 연습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주자는 3루 2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이번엔 정진수가 몸쪽 낮은 볼을 요구합니다. 바깥쪽으로 빠진 볼 방망이. 자, 이 판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돌았네요. 네, 돈 것으로 보이죠. 자, 지금 카운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네, 돌았습니다. 앞에서 봐도 스윙 스팟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유리한 볼 카운트 김동우입니다. 결정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자, 김기남 선수 4학년이지만 얼굴에 지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또 이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야구에서만큼은 최근 한 5년 동안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고려대이기 때문에 또 승리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오히려 쫓겨가는 쪽이 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렌트에서 제 5구째 바깥쪽 다시 한번 빠집니다. 풀카운트 승부여 갑니다. 아, 그만큼 김동우도 이제 추가 실점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올해 이 정기전이 52회째인데 아, 만약 4연패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한 종목에서 4연패는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렇죠. 그만큼 사실상 없었던 기록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 이번에는 마지막 볼 높게 들어왔습니다. 볼넷 골라서 출루합니다. 2사 이후에 3루타와 볼넷 3루 1루 찬스 잡아갑니다. 김기담이 불리한 볼 카운트 연속 볼 3개를 얻어내면서 1루까지 걸어나갔습니다. 자, 잘 골라냈어요. 지금 약간 높은 공이었는데 김기담 선수가 아주 공을 잘 골라내면서 볼넷을 만들어냈죠. 또 다음 타석은 도루사가 하나 있긴 하지만 안타도 기록했던 그리고 3루 쪽에서 머리 위로 넘어가는 파울플라이 처리했던 강준혁입니다. 아, 투수코치 임선동 투수코치가 올라왔어요. 네.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이 많이 쪘네요. 임선동 선수. 그렇지. 작년보다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김동우에게 주어진 이닝은 4회 또는 5회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세대학교 쪽의 불펜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몸을 푸는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전설이죠. 임선동 선수, 임선동 코치죠. 선수들은 또 저런 코치가 있으면 굉장히 또
힘이 날 거예요. 그렇죠. 선수 시절 대단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2회 3회 깔끔하게 막아왔던 김동우, 4회 2사 이후에 안타와 볼넷 허용하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8번 타자 강준혁이 들어옵니다. 앞타석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의 도루사로 이닝이 끊겼단 말이죠. 그렇죠. 강준혁 그만큼 해결 본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구 낮게 떨어뜨립니다. 강준혁 선수가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도 연세대학교의 박승훈 선수랑 마찬가지로 표정이 굉장히 근성, 열정이 묻어있는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또 이 선수가 양교의 핫코너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불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였지만 연세대학교의 그 사복을 입고 안경 선글라스 끼고 모자 썼던 뒤에 조인성 선수가 왔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봤습니다. 이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선수들이 와서 후배들의 야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앤원에서 볼 하나 빼봅니다. 또 외야 쪽에 보면 지금 이 졸업생, 본교의 양교의 졸업생들이 와서 또 자신들의 학교 생활도 추억해보면서 오늘의 경기를 하루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방면 좌익수. 하지만 기다렸다 잡아냈습니다. 김영우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김동우가 다시 한 번 더 위기를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연세대학교의 4회말 공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구 좌익수 김영우가 기다렸다 처리했습니다. 잠시 뒤 이어드립니다. 네, 야구 경기 펼쳐지고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 2017 정기 고연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강준혁 선수의 타구는 굉장히 잘 맞은 타구인데 좌익수에게 잡혔죠. 그렇죠. 저는 지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 박승훈 선수의 타격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기 신입생인데 4할을 쳤던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다부진 체격에 다부진 또 얼굴을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 바깥쪽 빠집니다. 연세대학교의 대통령기 3위를 이끌었던 박승훈. 자, 타격 폼도 좋고요. 다리를 들고 치고 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나쁜 공에 송이 안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확실히 임양섭이 첫 타석에서도 박승훈을 거의 사구로 걸렀었고 지금도 아주 승부를 어렵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 코칭 스태프에서 이 선수를 조심하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 작전을 보고 나왔을 거예요. 방금은 높은 볼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다부지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이어도 1학년에 시합을 띄워주고 싶은 그런 선수. 2&2 맞았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이어집니다. 이런 선수들이 감독의 입장에서 참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눈빛을 보면 선수의 열정을 볼 수 있거든요. 벌써 뭔가 자신감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네, 풀카운트 파울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결정적일 때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요. 운동에서 보면 특히 야구는 90%가 멘탈 스포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7구 이번에 몸에 왔습니다. 저거 보세요.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뛰어나가고 피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저렇게 맞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회인 야구인들이 많이 늘어와서 이 볼을 맞아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그냥 걸어나가지만 굉장히 아픈 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회인 야구의 공은 좀 느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강호 투수코치가 올라왔어요.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두 타자가 베이스를 채웠습니다. 일단은 3회 동안 찬스를 잡았지만 점수를 내지 못했던 연세대학교, 지금은 이제 추격점 한 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또 1학년 선수 최동현 선수가 타격에 나왔고요. 오늘 양 팀의 핫코너 1학년 강준혁과 박승훈의 활약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타석에는 또 다른 1학년 최동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좌타자 임양섭은 조금 자신감을 가져가는 좌타자인데, 그렇죠? 번트를 준비하는군요. 자, 여기서 번트 사인이 나오네요. 자, 이런 변수가 발생합니다. 자, 너무 쉽게 지금 1루 주자를, 타자 주자를 1루에 보냈어요. 사실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번트를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양섭도 4회 들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임양섭 선수가 그만큼 직후에 변화구에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초구부터 변화구로 승부를 했는데 좀 빠졌어요. 지금 이제 몸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팔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구가 손에서 이제 빠졌어요. 확실한 거는 이 오늘 경기만큼은 양 팀의 선수들이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사 2루 1루 1학년 학생 두 명이 베이스를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볼넷 번트 시도 잘 됐습니다. 3루 방면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번트 됐던 나영채만 아웃됐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가 적절히 운이 조금 따라주면서 원하는 그림대로 4회말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4-3루 2루 어떻게 보면 원아웃의 2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원아웃의 2-3루가 되면서 안타 한 방이면 동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뭐 벌트 잘 돼줬어요. 그렇죠. 1루가 지금 1루수가 막 뛰어오기 때문에 1루에 던져 1루에 됐으면 3루가 아웃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영리하게 보내기 번트를 3루 쪽으로 잘 돼줬습니다. 네, 임양섭은 61개의 투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간의 이야기를 잠시 진행을 했고 오늘 경기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될 텐데 대타를 기억하나요? 그렇군요. 10번의 김종선 선수의 타석에서 16번 선수가 김재윤 선수로 보이는데 김재윤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김재윤 선수 2학년이에요. 김재윤 선수 2학년이고 타격에 재능도 있고 파워 히터보다는 컨택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조성현 감독이 카드를 꺼내네요. 김종선이 앞타석에 삼진 당했던 기록도 있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석에는 우타자 김지훈이 들어왔습니다. 2구 잡아당겼습니다. 3루 쪽 맞았습니다. 펴타구 장타석 코스. 3루 주자 홈에 2루 주자까지 여유있게 홈을 밟습니다. 대타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1회 균형을 맞춥니다. 완벽한 용병술 대타 작전이 적용됐던 연세대학교 김재윤이 2루타로 해답합니다. 2타점 적시타 승부는 이제 2대2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지금 변화구인데 김재윤 선수가 정확하게 노리면서 일단 코스가 좋았어요. 라인 선상으로 타고 나면서 지금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그 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임양섭 선수가 어떻게 보면 히파이드 피치볼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볼데드가 주지 않았다고 하면 1점만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은 아쉽게도 2점을 주는 2대2로 동점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홈을 밟은 두 명의 주자는 모두 히파이 피치볼로 출루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양 팀의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래서 야구 모르는 거고 또 정기적인 정기전은 더더욱 스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양 팀의 강승남 그리고 김재윤 2타점씩 기록합니다. 계속되는 연세대학교 찬스 이어갑니다. 이제 타석에는 김영우 다시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1루 정면 다자 주자만 아웃시킵니다. 자, 지금도 잘 맞았어요. 김원욱의 수비가 좋네요. 그렇죠.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타이밍을 점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더죠. 느리게 들어오는 변화구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알쳤어요. 지금도 코스가 이제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아웃이 됐지만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김원욱 선수가 베이스 쪽으로 좀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타석에는 세 번째 타석 들어오는 강명준 1번 타자입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타격에 불이 좀 붙었습니다. 초구부터 지금 과감하게 임양섭 선수의 공을 지금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제 응원도 불이 붙습니다. 승리 시에 나오는 응원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바깥쪽 빠지는 볼 골라냈습니다. 사실 이 공교 출신들의 졸업생들도 지금 경기장에 많이 찾았는데 참 이런 응원곡만 들어도 이 마음이 들뜨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이용석 캐스터는 연세대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네, 뭐 지금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스윙 나다웃 상황 안전하게 처리해서 잡아냈습니다. 계속된 찬스 이어가지 못했지만 득점에 성공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연세대학교가 4회 말 공격에서 두 점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공을 던졌어야 돼요. 앞타자에게. 김기담이 바운드볼을 잘 처리해냈습니다. 그렇죠. 좋은 브로킹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 양팀의 경기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5회로 이어드립니다. 5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타석에는 김길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성재현. 그렇군요. 작년에 선발 던지던 2학년에 성재현 선수가 나왔어요. 자, 이 선수는 성남고등학교 에이스였던 선수고요. 제구력이 좋고 일단은 130km 중후반에 직구와 변하고 굉장히 타자를 타이밍을 잘 뺏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초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아갔던 투수입니다. 몸쪽 볼 스트라이크. 약간의 부상으로 잠시 안 던졌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정기전에 다시 5회부터 등판을 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재원입니다. 더컨트 22 변하고 밀었습니다. 우측 방면 우익수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입니다. 김길중이 안타를 치고 1루까지 여유있게 출루합니다. 첫 타자에게 일단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자, 지금 높았어요. 체인지업이죠. 서클 체인지업 잡았는데 높았어요. 충분히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을 던졌습니다. 우익수 최동현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도 선두 타자가 오랜만에 출루합니다. 이제 다석에는 1번 타자 최수현입니다. 자, 여기서 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또 찬스를 잡아가나요? 이제 중반 이제 게임의 딱 중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어떤 작전이 나올지. 번트 되지 않았고요. 지금 약간 기스펀트. 분위기 번트면 미리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기스펀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경기에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지만 여러 차례 찬스에서 도망가지 못하면서 결국엔 역전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 경기의 양상이 작년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높은 볼을 타격했습니다.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요. 최수현 선수가 조금 더 투수를 괴롭히고 기스펀트도 할 수 있고 보내기 번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볼인데 지금 배트가 나왔어요. 최수현은 오늘 내야당 볼만 두 개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타석. 볼 카운트는 스트라이크 투. 타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마운드엔 5회부터 올라온 성재현. 1루 견제. 이제 선수들이 긴장도 조금 풀리는 시간이 됐죠.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긴장은 조금씩 풀렸고 그만큼 또 긴장이 풀린 만큼 집중력을 더 해야겠죠. 제 3구 변화구 빠졌습니다.
아, 지금은 5회 선두 타자다. 지금 2대2에 중반이라고 하면 초부터 보내기 번트 사인이 나는 게 정상인데 조금은 의외한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떨어뜨립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했고요.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죠. 최수현 선수가 지금 아주 잘 골라냈습니다. 가장 타자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잘 골라냈습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절대 저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상체로 친다고 하면 당연히 배트가 나올 거고요. 그렇군요. 22 높게 떴습니다. 풀카운트 승부까지 이어갑니다. 이번 타석에서는 최수현이 조금은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는군요. 그렇죠.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수현 선수. 브로카운트 승부. 1루에는 김길중. 몸쪽 볼. 주자 스타트입니다. 삼진 처리.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더블 플레이 완성합니다. 너무 허무하게 나오는 공격이었어요. 지금은 가장 이제 뭐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찬스가 나왔고 정진수 선수 좋죠. 어깨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여유 있게 공을 기다렸어요. 약간 좀 천천히 뛰는 느낌도 받고 제가 김계중 선수의 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아비닝부터 봤는데 열심히 뛰는 것인데 모션이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루로 달려가는 동작도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자,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오히려 분위기가 고려대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연세대학교 쪽으로 지금 오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연대 입장에서는 사실상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자 정리를 했습니다. 아웃카운트는 두 개가 올라갔고요. 타석에는 이제 이동령입니다. 오늘 볼넷과 삼진 그리고 세 번째 타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스펀트를 시도했는데 늦었죠? 나오는 타이밍이. 사실 이 선두 타자가 출루한다는 좋은 기회는 지금 경기로 봐서 알겠지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찬스를 너무나 허무하게 날려버렸던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이제 넘어왔던 분위기를 다시 고려대학교 쪽으로 넘기려고 이동영 선수가 스펀트를 시도했겠죠. 네. 두 번째 공은 낮은 볼이었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성재현 선수가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많은 이닝을 던졌거든요. 네. 이 선수가 중요한 건 프로 유니폼을 입는 건데 그때까지 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작년보다는 제가 던지는 모습 보니까 조금 부위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투수들은 볼을 경기를 소화하고 공을 던지면서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구속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의 고려대학교의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성재현을 도와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량 득점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볼 투 스트라이크 타격이 됐습니다. 1루수 뒤쪽으로 2루수 우익수까지 모였습니다. 하지만 1루수 김종선이 처리했습니다. 1루수 바뀐 김재훈이 처리를 했군요. 아, 고려대학교 선두타자 출루하면서 찬스를 잡았으나 네, 아쉬운 플레이,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3자 범퇴와 비슷한 연세대학교의 깔끔한 수비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2루타 2타점 올렸던 김재훈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어려운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연세대 공격으로 이어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5회 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 고려대학교 안타 5개, 연세대 안타 3개. 하지만 이 연세대학교 볼넷 무려 5개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사구가 포함된 것이긴 한데 역시 2타점으로 들어왔던 두 명의 주자가 결국에는 사구로 출루했던 주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 뒤에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고려대학교가 찬스를 잡았는데 또 그 찬스를 못 살리면서 자 보시죠. 네, 타격이 됐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입니다. 김창룡 선두 타자 출루합니다. 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금 벌써
연세대학교가 위기지의 찬스라고 지금 선두 타자가 초구부터 노리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려대가 2회, 3회, 4회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지 못하면서 추격을 허용했고 앞서 또 5회 아쉬운 결과물 결국 분위기는 연세대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구부터 잘 노리면서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선 타석에 사고와 삼진 이후에 안타를 기록하는 김창용 1루에 나갔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한솔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이 앞선 타석에는 외압 플라이를 기록했지만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그렇죠. 첫 타석에는 또 안타를 기록했고요. 안타를 내고 좋은 베이스러닝을 보여주면서 2루까지 네. 진루했고요. 3루까지 들어갔었죠. 2루까지 들어갔었죠. 자, 임양섭 선수의 공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지금 좋은 메커니즘에서 칠 수 있는 그런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김한솔 선수 감독이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번트 되기는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번트 모션은 취해보면서 투수를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렇게 기습 번트 되는 게 확실하게 초구부터 사인을 확실히 줘야 돼요. 벤치에서도. 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처럼 아웃카운트는 늘려가면서 불리한 카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보내기 번트 되려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확실히 오늘의 바깥쪽 존은 굉장히 넓습니다. 타자들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양 팀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의 한 부분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루 견제, 볼이 걸렸군요. 2루에서 세이프 판정이 났습니다. 자, 느린 화면을 다시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견제가 됐고 아마 스타트 이후에 발을 빼고 1루 쪽으로 볼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화면을 봐야겠지만 무조건 다리를 들면 뛴다라는 생각으로 뛰었어요. 먼저 스타트가 된 것 그렇죠. 같고요. 아, 그리고 빠르네요. 아, 김창용이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저렇게 걸리면 오히려 거의 죽는 타이밍이 되는데 뭐 여유있게 김창용 선수가 빠른 발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솔은 타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무사 2루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볼 타격이 됐습니다. 애매한 타구인데요. 드라이크수 바운드 처리됐습니다. 볼을 잃었고요. 이 사이에 김창용은 자, 일단은 3루 1루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제 현장 여건상으로 지금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주자가 3루 1루로 무사 3루 1루입니다. 자, 위기 뒤의 찬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좋은 찬스에서 살려내지 못했고 또 행운의 안타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인데 첫 발 스타트가 너무 늦어요. 그렇죠. 외야수는 발이 빠르다고 해서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타자가 쳤을 때 첫 발 스타트가 좌우 앞뒤를 생각하면서 빨리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어요. 아무래도 이기법은 오늘 김한솔의 타격감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앞서 외야 플라이 잘 맞은 타구도 이기범이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뒤쪽으로 스타트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구 타격! 중견수 방면 앞쪽에 떨어지는 연속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루 주자 후민, 주자는 2루 1루 계속해서 찬스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쪽으로 완전히 왔어요. 지금도 잘 맞은 타구는 아닌데 빗 맞은 타구가 행운의 안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게 이번 이닝에 행운이 계속해서 따라주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연속 4안타가 나오면서 연세대학교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빗맞은 타구였는데 코스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 분위기가 연세대학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좀 한 타임 끊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5회가 지나면서 이제 양표에 응원 속도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하게 정타된 안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한솔과 정진수에게 허용했던 안타는 빗맞은 안타인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사 3대1로 찬스. 타석에는 오늘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박승훈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 타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겠죠. 박승훈 선수가. 자, 지금은 번트 사인이 나왔어요. 무사 1루 1루. 번트 시도는 실패로 넘어갔습니다. 파울. 지금 너무 뒤에서 됐어요. 그렇죠. 빗맞으면서 눈하고 번트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눈과 배트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멀었죠. 자, 1루 1루의 찬스. 초구는 번트 시도가 파울 처리되면서 볼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이번엔 뺐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번트 시프트가 50%가 있고 100%가 있어요. 100%는 3루를 잡기 위한 시프트가 나올 거고 50%는 그냥 1루만 잡기 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유의 점은 여기서 페이크 번트 슬러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격이 됐습니다. 우측 파울입니다. 대부분의 100%의 시프트가 나왔을 때 1루와 3루가 압박 수비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벤치에서는 번트 사인이 났다가도 들어오면 쳐라라는 본인의 판단을 사인이 나기도 합니다. 임양섭이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려대학교의 위기. 잡아당겼습니다. 3루 측 파울. 박성훈이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4학년 학생과 1학년 타자의 대결. 자, 그래도 임양섭 선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표정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파울 타고. 박승훈 선수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박승훈 선수가 치는 타격 폰을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미리 타이밍을 빨리 잡아서 이제 테이크백 하는 순간에 공을 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공이 길면 길수록 공을 오래 볼 수 있거든요. 네. 1루 1루 낮은 볼 골라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공에 절대 손이 나가지가 않아요. 임양섭의 저 볼에 많은 연세대학교의 타자들이 속았던 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합 때는 10% 이상 거의 100%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3안타 허용이요.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임양섭입니다. 타격이 됐습니다. 우측 방면. 좌측 3루수 앞에서 빠지는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좀 빠르죠. 조금만 더 잡아놓고 우중간 쪽으로 치려고 하는 타격 자세가 나와야겠죠. 오늘은 박승훈에게 볼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이 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타이밍이 좋다는 거예요. 투앤투에서 길어지는 임양섭과 박승훈의 대결입니다. 아웃카운트는 아직까지 하나도 차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볼을 다시 한번 참아냈습니다. 그렇죠. 잘 보죠. 배트가 나가지 않아요. 테이크백을 해서 공을 딱 잡아놓고 치기 때문에 나쁜 공에는 전혀 손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풀카운트인데 연세대학교 주자들이 스타트를 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노아웃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고려대학교처럼 분위기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풀카운트 승부. 떨어지는 볼 다시 한번 참아냅니다.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더
진로합니다. 우사 말루 찬스 잡아가는 박승훈입니다. 1학년 학생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일단은 중심이 나가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백 되는 순간 하체의 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뭐 공이 그렇죠 나가지 않아요. 하체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상체 위주의 배팅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나가겠죠. 1학년 학생의 표정에서 어떻게 저런 여유가 느껴질 수가 있죠. 이제 타고난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려대학교는 마운드를 교체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초구 타격 살짝 빗맞이하고 홈 선택. 홈에서는 타이밍상 아웃된 것으로 보이죠. 아웃입니다. 네, 포스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아웃됐습니다. 최동현의 초구 타격은 빗겨맞으면서 3루 쪽 파울이 땅볼 타구였고요. 자, 물론 이제 변화구를 던져서 지금 보세요. 변화구인데 너무 급했어요. 초구부터 이제 직구 타이밍으로 나갔어요. 대부분의 이제 자 지금은 정확하게 홈에 선구를 했죠. 강준혁이 깔끔한 수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막는 상황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막으면은 그게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렇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공이 글로 날라왔기 때문에 김기담 선수가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포스아웃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포스 입장에서도 막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제 공의 방향이 흘러갔습니다. 일단 한 템포 위기를 넘겼던 임양섭입니다. 자 이제 오히려 이번 이닝에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 연세대학교가 흐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위기 뒤에 찬스가 올 수 있어요. 고려대가 그리는 그림은 역시 더블플레이겠죠. 그렇죠. 타석에는 나영채입니다. 오늘 삼진과 희생번트를 기록했던 지명타자 나영채. 볼카운트 임양섭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1사 말루 수쿠아 3대2 연세대학교의 5회 말 공격입니다. 몸쪽 볼 타격이 됐습니다. 2루수 정면입니다. 2루 아웃. 1루에서는 세이프 판정. 이렇게 되면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수쿠아 한 점 더 추구하면서 4대2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정말 간을 쓸어 내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빠르네요. 정말 빠르네요. 사실 병살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야 정말 빠르네요. 주력이 지금 당연히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토스를 했거든요. 이루가 그렇죠. 고려대학교에서 군더더기 있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더블플레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웃카운트는 하나 올라갔지만 그 사이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스코어 4대2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사에 3루 1루. 타석에는 앞서 2타점 2루타 기록한 김재훈입니다. 오늘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대0에서 거기서 못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 연세대학교가 4점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4점을 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만큼 고려대학교가 후반전에 역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추가 실점 없이 김지훈을 막아야 됩니다. 초구는 파울이었고요. 타격이 됐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규남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추가 실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5회 말에 3안타 이후에 적시타가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추가 득점 2득점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스코어는 4대2 5회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6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5회 이후에 양교의 응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경기가 된 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흘렀나요? 2시간 가까이 흘렀군요. 지칠 법도 한데 양교의 학생들 정말 지치지 않고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선수들보다 더 힘든 게 저는 저 관중석에 있는 양교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그 선수들이 저 응원을 힘입어서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또 이 시간에는 이 양교의 방송제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부의 재미있는 영상들이 또 나가는 시간도 펼쳐지고 있고 5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실 야구장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또 이 본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 두 학교는 교환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외국에서도 이 즐기기 어려운 이런 또 응원 문화를 이곳에서 즐기면서 좋은 추억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운동장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2점 차로 쫓기는 상황인데 이 선수들이 작년에도 3대 0으로 지다 4대 3으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네, 또 연세대학교 출신이죠. 최희 아나운서가 전광판에 나와서 또 연세대학교의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라운드 정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죠. 잠시 뒤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후반으로 이어드립니다. 이제 6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아직 이 왼손 투수 성전 선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푸른 물결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3루 쪽에는 고려대학교의 붉은 물결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졸업생들인가요? 그렇죠. 졸업생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생. 지금 이제 시합이 이제 중반이 넘어갔죠. 네. 중반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4대2로 연세대학교가 이기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에이스인 이강우 선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타석에는 안타와 삼진 그리고 세 번째 타석인 김원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선수와 뭐 강준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선두 타자의 승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재현 2구 스트라이크. 아, 제구력 좋아요. 성재현 선수. 성재현 선수가 이제 갈 때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강욱 선수가 언제 투입이 되느냐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이강욱은 1.84의 아주 낮은 방어율 보여주고 있는 팀의 에이스입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역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경기의 후반부를 조금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이강욱 선수를 아껴놓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동우 선수가 초반에 2점을 줬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고려대학교 타선을 막아냈어요. 그렇죠. 잘 버텨냈던 김동우. 이제 마운드에는 성재현이 이어받아서 5회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아, 성재현 선수 여기서 선두 타자 내보내면 안 돼요. 또 반면에 타자에게 또 고려대학교 선수 김원욱 선수는 선두 타자로 나가야겠죠. 유리한 볼 카운트 김원욱입니다. 5구째 높은 볼 골라냅니다. 선두 타자 출루하는 김원욱입니다. 볼 컨트롤이 좋았던 성재현인데 조금 길게 쉬어서일까요? 일단 첫 타자는 볼넷을 허용을 합니다. 지금 성재현 선수의 투구 폼을 보면 너무 고개를 많이 숙여요. 너무 상체를 많이 숙이고 고개를 숙이다 보면 중요한 건 팔이 나와야 되는데 팔이 그만큼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이 자꾸 위로 뜨는 거죠. 그렇죠. 이 공을 놓는 릴리즈 포인트가 뒤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저렇게 많이 너무 과도하게 숙이고 있어요. 자, 타석에는 오늘 삼진만 두 개 기록한 4번 타자 이기범.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이 앞서 좌익수 포지션에서 아쉬운 수비도 한 차례 보여줬던 이기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타석에서는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회해야죠. 그만큼 또 책임감이 있을 거고요. 원 스트라이크 제2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유리하게 끌고 가는 성재현입니다. 항상 이기범 선수가 지금 타석에서 뭔가를 뒤에서 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노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불리한 카운트에서 지금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지금 세 번째 타석까지
불리한 카운트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루 견제. 앞타석에서도 스트라이크 연속 두 개 허용 이후부터 타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삼진 처리됐고 이제 바뀐 투수 성재헌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팀의 4번 타자 이기범, 결국에 이 선수가 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파워가 좋고 언제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언젠가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바깥쪽 크게 퍼칩니다. 세 타석 연속 삼진 처리당하는 이기범. 자, 지금 약간 실투성이었어요. 공이 높았어요. 지금 서클 체인지업인데 저 타이밍을 이제 뺏었지만 저렇게 아까 전에 전회에도 성재현 선수가 선두 타자를 서클 체인지업을 이제 높은 공을 안타를 맞았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존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 공인데 자꾸 이제 공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기범이 표정이 좋지 않죠. 일단은 세 타석 연속 삼진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오늘 2타점 유일한 팀의 타점을 기록한 강승남이 들어왔습니다. 높은 볼 헛스윙. 성재현이 선두 타자를 출루시켰지만은 아주 뭐 당찬 모습으로 투구를 이어갑니다. 그렇죠. 성재현 선수도 또 배짱 하나는 누구 못지 않고요. 작년에 1학년인데도 선발로 뛸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타격이 됐고요. 유격수 정면 볼 한번 흔들렸습니다. 2루 받고 1루에 아웃 처리됩니다. 더블 플레이 완성시키는 연세대학교. 5회와 6회 두 번 연속 더블 플레이 완성합니다. 연세대학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지금은 변화구인데 코스가 좋지 않았어요. 한번 놓쳤지만 손으로 잡아내고 정확하게 1루에 던지면서 더블 플레이를 김창용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선두타자 출루했지만 공격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연세대학교의 6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6회 말 연세대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김규남이, 연세대학교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 타석에는 김영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승남이 2타점을 기록한 고려대학교의 영웅이었지만 또 반대로 병살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암섭 선수 4점을 내줬지만 팀의 에이스로서 지금 6회까지 정말 끝까지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제 투구수도 제법 거의 한 100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석에는 김영우. 지금도 스윙이 돌았어요. 지금도 스윙이 돌았고 저렇게 배트를 들고 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끝까지 어찌 됐든 간에 아웃이 판정될 때까지는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죠. 끝까지. 타석에는 강명준입니다. 초구 타격. 좌측으로 가는 파울입니다. 강명준 선수가 초구 굉장히 좋아하네요. 세 번째 타석인데도 전부 초구를 노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몸쪽 공 잡아당겼습니다. 1루 초구 파울. 시즌 내내 좋은 타격감 보였던 강명준, 이제 거의 3할 5푼 정도에 육박하는 타격인데 선두 타자로서 1팀의 1번 타자로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3구째 타격 1루 정면. 1루수가 그대로 앉아서 처리했습니다. 김원욱이 아웃 카운트 하나 더 챙겨냅니다. 자, 지금 이제 중반이 흘러가면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임양섭 선수의 변화구를 약간의 2점이 2점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지금 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이제 맞추기 시작을 했죠. 김창영 선수 잘하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푸시번트인데 푸시번트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초구부터 벌써 뒤에서 미리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 저건 저렇게 1루수나 2루수가 잡게끔 번트를 대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또 그쪽 코스로 대면서 빠른 발을
이용했습니다.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김창용 그렇죠. 오늘 4구 3진 그리고 5회 선두쳐 들어나와서 안타를 기록하면서 팀의 이 점수를 만들어냈고요. 자, 김창용 선수가 나가면 김창용 늦은 스타트 1회에서 세이프 판정됩니다. 김창용이 내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앞서 5회에도 선두타자 출루 이후에 빠른 발로 점수를 이어갔던 김창용. 지금 김기담 선수가 공을 빠뜨렸는데 야, 지금은 뭐 앞에 떨어지고 옆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빠졌는데 저걸 또 정말 빠르네요. 지체 없이 스타트를 이어갔고요. 왼손 부분에 부상의 위험이 있었던 김창용입니다. 자, 이제 3학년이지만 김창용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프로 스카우트들이 분명히 지명을 할 수 있는 주력 그런 센스를 갖고 있어요. 낮았습니다. 요즘 이제 프로 스카우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주력, 강한 어깨, 파워 이걸 보거든요. 특히 유격수면은 이제 저런 센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지명권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되죠. 그렇죠. 원볼에서 두 번째 공도 빠집니다. 사실 이 강팀의 기준, 강팀을 살펴보면 꼭 경기 후반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왕조를 이끌었던 강명구 선수라든지 그렇죠. 또 최근 롯데의 상승세 뭐 나정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이 팀의 경기 후반부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활약을 하기 때문에 김창용 선수도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속 볼 4개 던져내면서 볼 넷 골라서 출루합니다. 김한솔 비어있던 1루를 채웁니다. 네, 김한솔 역시도 팀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첫 타석 안타, 두 번째 타석에 외야 플레이가 좌측에 보내졌으나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갔었고요. 연세대학교의 가장 무서운 타선이 이번 김창용 선수가 살아나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한솔 선수, 정진수 선수에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 정진수는 특히 이제 지난해 9회 말이었죠. 아주 잘 맞은 타구를 보여줬는데 경기가 마무리되는 플라이로 끝이 났었습니다. 1회에 김창용이 또 3루를 훔쳤습니다. 김창용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자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베이스러닝인데 또 고려대학교 배터리를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작년 9회 마지막 타자로 들어와서 3대4 한 점 차로 끌려가던 2사 1루 찬스를 아쉽게 날렸던 정진수 2루 주작 걸렸는데요. 김한솔이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또 연세대학교의 맥이 끊깁니다. 이건 아니죠. 자, 지금은 이제 작전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작전은 하이타선에서 투아웃인데 하이타선에서 좀 약한 타자가 나왔을 때 1루 주자가 걸려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작전을 냈는데 지금은 팀에서 가장 잘 친다는 4번 타자인데 이거는 또 무리수를 두는 그런 베이스러닝이었습니다. 고려대 아쉬운 베이스러닝 이후에 베이스플레이 이후에 연세대학교로 흐름이 넘어갔었던 앞선 5회와 6회였는데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7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6회 말 2사 3루 1루 찬스에서 아쉬운 주루 플레이로 고려대학교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고려대에게 찬스가 올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타석에는 김규남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3루타 하나 기록했던 김규남 마운드에는 성재현이 계속해서 투구로 이어갑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려면 안타 치고 점수 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초구 타격 유격수 스쳐서 지나갑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간 안타 김규남이 1루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항상 위기 뒤에 찬스예요.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가 점수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자, 초구부터 잘 노렸어요. 성전의 공을 잘 노려서 유격수 김창용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김규남 선수가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전타석에서도 우익수 넘기는 그렇죠. 펜스 원바운드 맞히는 또 큼지막한 3루탄을 만들어냈고요. 겨우 양 학교의 점수 차이는 두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닝의 연세대학교의 본헤드 플레이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승리를 가져가려면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브레이스 러닝이라던가 번트 또 수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지만 단기전에는 그걸 얼마만큼 줄이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타석에는 지난해 연고전의 주역 김기담이 들어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스트라이크 쪽 안타를 기록합니다. 김영우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 연속 안타 나오면서 2루 1루. 아, 김기담 선수 끝까지 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변화구 떨어지는 변화구인데 굉장히 인아웃으로 빠져나가면서 잘 받아쳤습니다. 지금 좀 공이 성재현 선수가 좀 몰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때려냈던 김기담 정확한 타이밍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무사 2루 1루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위기 뒤 찬스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 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본헤드 플레이를 한 팀이 그다음에 항상 점수가 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 지금 이쯤 되면 에이스인 이강욱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아, 불펜에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벤치의 생각은 7회까지 받고 8회 9회 정도 이강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성재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80% 90% 이상은 보내기 번트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 벤치도 바빠지고 양 팀의 벤치가 다 같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몸을 풀고 있네요 이강욱 선수 벤치. 그렇죠,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타석에는 오늘 좋은 감각 보여줬던 강준혁입니다. 자, 이제 번트 사인 났죠. 어떤 자, 지금 다시 타격에서 강공으로 가네요. 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여기서 번트를 대지 않네요 고려대학교. 강준혁의 좋은 감각을 믿는 것일까요? 자, 김호근 감독 과감한데요. 지금은 당연히 7회 버트 사인을 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마운드에 성재현 초고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무사 2루 1루 잡아당겼습니다. 드라이크수 쪽 드라이크수 앞에 떨어뜨린 안타입니다. 연속 3안타 뽑아내는 고려대학교 홈에서 홈 먼저 맞습니다. 스코어 4대3. 아, 정말 멋지네요 지금은. 아, 강준혁 선수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보내기 번트인데 그 상황을 1학년인 선수가 전혀 긴장하지 않고 그것도 변화구인데 제대로 받아치면서 또 1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원바운드 처리됐기 때문에 홈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루 플레이 굉장히 빼어난 김규남입니다. 태그를 피하면서 손으로 홈을 스쳐 지나갑니다. 4대3 추격하는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무사 3루 1루 찬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김호근 감독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자 보내기 번트 해놓고 2, 3루에서 안타가 나면 동점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제 공격으로 나갔다는 거는 역전 또 재역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지금 강공으로 작전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임선동 코치가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끝까지 밀어붙이나요? 그렇죠. 바꾸죠. 바꿔야겠죠. 연속 3안타를 허용하면서 성재현이 본인의 승계 주자 두 명을 남겨놓고 갑니다. 일단 추가 실점을 하면서 스코어는 4대3으로 고려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오늘 경기 안타를 기록한 김길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이스 연세대학교의 실질적인 에이스 이번에 2018년도 LG 트윈스에 지명이 된 4학년 이강욱 선수. 자, 이 선수는 키가 186에 92kg 140kg 초중반의 직구와 슬라이더, 낙차 큰 체인지업을 던지는 그런 선수고요. 사실은 첫해 신입생 들어왔을 때
3루수를 봤던 그런 야수로 입단했던 선수예요. 하지만 이제 코칭 스태프와 워낙에 좋은 어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좋은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피안타율이 미처 2할이 되지 않고 있고, 자 앞쪽에서 강준혁의 타점 기록하는 안타입니다. 자 강준혁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슬라이딩 좋았어요. 2학년이 되지만 충분히 3, 4,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클린업 트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타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슬라이딩을 보여줬던 김규남이 홈을 손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타구였습니다. 원바운드로 좌익수 김영우가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의 승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3루에서 멈춤 지시를 생각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대로 통과해서 홈까지 들어왔던 과감한 주루 플레이 고려대학교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호근 감독을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번트사인 내지 않은 거, 또한 홈까지 노아웃에서 돌려서 홈까지 또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 자 이제는 연세대학교도 쓸 카드는 다 썼어요. 이강욱 선수가 나왔고, 보통 이 정기전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만큼은 수비보다는 주루 플레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양 팀이 큰 실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오늘 경기 양 선수들, 양교의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경기입니다. 이제 마운드에는 연세대학교의 에이스 이강욱이 올라왔습니다. 초구 타격. 자 힘이 있네요. 역시 이강욱 선수 팀의 에이스답게 힘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스퀴즈. 지금 9번 타자이기 때문에 스퀴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더블 플레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늘 감각이 좋은 이동령까지, 김원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강욱은 현재 타석에 있는 9번 김길중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구는 파울 스트라이크, 1루 견제.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앞선 6회 말에 연세대학교의 아쉬운 공격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베이스 러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알아야 되고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치고 던지는 거에 너무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잔플레이, 번트, 베이스 러닝, 캐치볼, 이게 기본이에요. 이강욱의 제2구 1루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작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엔드런 사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1, 3루에 엔드런 사인이 나면 3루 주자는 이제 공을 보고 판단하면서 들어갔지만 1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타격이 됐습니다. 우측 방면 우익수 내려와서 잡습니다. 타구가 짧은데요. 3루 주자 스타트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추가 실점 없이 아웃컨트 하나만 올립니다. 자 지금 좀 아쉽네요. 잘 쳤어요. 스윙 스팟이 정확히 좀 높았죠. 슬라이더인데 잘 맞았지만 정면에 가면서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기담 선수가 걸음이 빠른 걸음이 아니에요. 포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웃컨트 하나를 잡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수비 위치는 더블 플레이를 상상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막아낸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여기서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해서 동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또 역전까지 가느냐. 1번 타자 지금 최수현 선수가 타석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야타 볼 2개, 그리고 앞서 삼진을 당하면서 팀의 더블플레이를 안겼던 최수현입니다. 삼진 당하면서 1루 주자가 도루에서 아웃됐던 최수현. 초구 방망이 나가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일단 유리한 카운트로 초구 스트라이크 이강욱 선수가 잡아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강욱 선수 던지는 걸 봤는데 작년에는 약간 야수의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올해는 많은 투구폼을 고정하면서 좋은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망이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최수현입니다. 바깥쪽. 이번엔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타격 다시 한번 우익수 정면. 이번엔 홈에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남 홈을 먼저 스치고 지나갑니다. 4대4 동점을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최수현이 팀의 결정적인
희생 플라이 타점을 안겨줍니다. 일단 이강욱이 올라와서 결점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고 동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볼이 높아요. 그렇죠. 김기담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안타 개수도 비슷하고요. 오늘 정말 양팀 큰 실책 없이 아주 수준이 높은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웃컨트 하나와 득점이 바뀌면서 투아웃의 주자는 1루에만 있습니다. 타석에는 이동령이 들어옵니다. 자, 이 선수는 오늘 올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대통령기에서 5할의 타율을 보였던 2번 타자 이동령입니다. 양팀 선수들 정기전인 게임인 만큼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근은 볼, 다섯에는 이동령, 바깥쪽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확실히 공의 묵직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고려대학교 임양섭 선수는 더 힘을 낼 거고요. 4대4 7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2사의 주자는 1루,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1루 견제. 너무 무리해서 이제 이강욱 선수가 견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타자를 잡기 위한 견제가 아니고 리드를 줄이기 위한 견제를 해야겠죠. 바깥쪽 파운드 볼. 정진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강준혁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2루로 스타트를 끌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스카링 포지션에 가서 안타 한 방이면 1점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를 보면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투볼 원 스트라이크. 다섯에는 이동령, 대통령기 5할의 타율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낮게 빠집니다. 에이스라고 할지라도 긴장되는 순간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위기인 상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강욱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응원곡은 더욱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준수가 몸쪽을 겨냥합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볼넷 골라서 출루합니다. 동점 허용 이후에 이강욱이 컨트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사 이후에 볼넷 허용, 주자는 이제 2루 1루가 됩니다. 계속해서 득점권 찬스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제 타석에는 팀의 실질적 타격 부분의 에이스 김원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이 김원욱이 연결을 시켜준다면 오늘 삼진만 3개 기록한 이기범이 이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또 얻게 됩니다. 그렇죠.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원욱, 앞선 타석에는 볼넷입니다. 3번 타자 역할을 해줄 건지.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한 김원욱 초구 타격 뒤쪽으로 파울 타구입니다. 초구부터 이제 뭐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변화가 와서 살짝 늦추면서 자기의 스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초구부터 잘 노렸어요. 스카링 포지션에는 좋은 게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저렇게 자기의 스윙을 해줘야죠. 이강욱, 김원욱 상대 제2구. 몸쪽 공 파고듭니다. 스트라이크. 자, 지금 같은 공 정말 좋은 공이에요. 낮게 들어오는 몸쪽의 공인데 타자들이 가장 치기 쉽지 않은 공의 코스가 왔어요. 쳐도 이 그라운드 페어그라운드 안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프로에서는 저런 공은
투아웃 이후 원아웃이나 노아웃 때는 오히려 스트라이커인 걸 알면서 삼진을 먹고 들어와도 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오히려 타격감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제 치게 되면 내야 땅볼이 나와서 타격이 됐습니다. 더블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동명 상대로 컨트롤이 흔들렸던 이강국이 다시 0점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타석에는 김원우. 역전을 허용하냐, 여기서 막아내느냐, 오늘 경기에 승부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주자는 2루와 1루. 정진수가 멀리 빠져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으로 들어왔고요. 볼 판정됐습니다. 자, 지금은 뭐 코스가 좀 낮긴 했는데 홈베이스를 가운데로 걸쳐 들어오면서 오히려 스트라이크성에 공을 던졌어요. 하지만 심판의 판정은 볼이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두 선수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양 팀의 에이스 간의 대결. 마운드엔 이강욱, 타석에는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들 한 베이스씩 더 진루합니다. 3루에 멈춰섭니다. 정진수가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강준혁은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타 하나면 역전이 됩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의 마운드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욱을 1루에 채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그렇죠. 타석에 이기범이 지금 오늘 세 타석에 삼진만 세 개입니다. 그렇죠. 이제 걸르는 것도 이제 연세대학교의 배치 작전의 하나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미끄러졌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응원을 위해 걸려 있었던 현수막이 조금 흔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비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임선동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누가 봐도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작년에도 7회, 8회 이때 역전을 당했거든요. 항상 끝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집중을 해야겠죠. 앞서 이 주루 플레이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김한솔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선동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해서 이강욱을 다독거려주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강욱 선수 이제 팀의 에이스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왔고요. 또 얼마만큼 또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타자인 또 뭐 최수현 선수, 김원욱 선수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양 팀의 에이스의 대결입니다. 22볼 카운트. 주자는 3루와 2루.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몸쪽 승부. 몸에 맞습니다. 김원욱이 몸에 맞으면서 비어있던 1루가 채워집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오늘 세 타석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던 이기범에게 찬스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난로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승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투아웃, 주자 발루. 타석에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이기범, 하지만 팀의 4번 타자입니다. 앞서 안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안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률이 더 있다는 거죠. 초구 높게 떴습니다. 이기범 선수가 이제 전에 던졌던 선수들의 이제 유형을 보면 빠른 공이 아닌 변화구의 그런 공인데, 그렇죠. 변화구의 공보다는 오히려 빠른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타격의 스윙을 갖고 있어요. 지금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이강 선수가 힘보다는 약간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투구 패턴으로 가는 게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 상황 바깥쪽 볼.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노렸어야죠. 이기범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은 직구 생각하고 노렸어야 됩니다. 볼 카운트 원볼 원 스트라이크. 베이스에 모든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순간. 3구 파울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일단 공을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공을 배트 중심에 맞췄는데 이제 이기범 선수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좀처럼 배트를 쉽게 내어보지도 못했던 이기범이 일단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긍정적인 것은 파울이 3루 쪽이 아닌 1루 쪽으로 났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파울 타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볼 카운트는 타자에게 불리합니다. 4구 맞았습니다. 22. 이강욱도 확실히 이 팀의 4번 타자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승부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럴수록 이강욱 선수 배짱을 내줘야 합니다. 정진수가 벤치에서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7회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부째 이기범 삼진 처리됩니다. 4타석 연속 삼진. 이강욱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오늘 양쪽의 이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넓었던 경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기범 선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죠. 이기범 선수 저 정도의 공은 나가줘야죠. 투 스트라이크 이후면 크게 봐야 됩니다. 역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고려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7회 말 연세대학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7회 말 연세대학교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기범이 오늘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경기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찬스가 올 수도 있어요. 네, 한 번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고에 한 번 정도 더 타석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임양섭 투수 작년에도 거의 뭐 만투까지 가는 잡아당겼습니다. 우측 우익수 파울입니다. 만투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던졌는데 자, 투구수 지금 104개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완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투수 임양섭 투수입니다. 네, 정진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자, 표정이 1회 때랑 똑같아요.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 임양섭 떨어지는 볼 속지 않습니다. 정진수 잘 참아냅니다. 정진수 포스도 타자도 제가 지금 이제 공 던지는 거라던가 미트실 뭐 타격하는 모습 보이는데 포수가 또 왼손으로 치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최수현이 번쩍 뛰어서 잡아냅니다. 잘 맞은 타구를 처리하는 최수현. 잘 노렸는데 지금은 너무 정면으로 갔네요. 자, 지금은 이제 변화구인데 직구 타이밍으로 가다가 자, 자기 스윙을 했지만 조금 배트 끝에 맞으면서 2루수 정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임양섭의 변화구에는 연대 타자들이 모두 적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타이밍 이제 따라가죠. 타석에는 박승훈. 오늘 볼넷, 사구, 볼넷 세 번 연속 출루했던 박승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 선수. 이름은 똑같죠, 성만. 그렇죠. 네, 박승훈 선수. 아, 일단은 볼넷과 사구, 볼넷 네 번째 타석 앞서 세 번 모두 출루를 했습니다. 높은 볼 맞았나요? 피할 생각을 안 하네. 방금은 어깨 쪽 좀 높게 들어오는 볼이었는데 그렇죠. 유니폼이 이제 스쳤죠. 오늘 100% 출루하고 있는 박승훈입니다. 볼넷 두 개, 힙바이 피치볼 두 개, 네 번 연속 1루 베이스로 출루합니다. 이런 선수들은 감독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안타를 치고 나가든 분명히 자기가 살아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타석에는 최동현입니다. 초구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스트라이크. 네, 사실 루상의 주자가 없을 때는 볼넷이든지 사구든지 안타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타율만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제 맥이 끊기는 거는 저렇게 이제 볼에 몸에 맞고 나갔을 때 오히려 투수들이 더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오죠. 그렇죠. 사실 볼넷보다 안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는 이제 타자들이 잘 쳤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이제 볼넷이라다가 그렇게 볼 대드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자기를 자축하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다섯에는 1학년 학생 최동현입니다. 1루 견제. 마운드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임양섭. 역시 임양섭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줬기 때문에 고려대가 지금 4대4까지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윙. 꾸준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타자들에게 뺏기지 않고 적절하게 서클 체인저, 변화구, 직구 던져가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변화구에 속았고요. 최동현. 박승훈 선수는 일단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렇죠. 눈이 살아있어. 원볼 투 스트라이크. 흘러나가는 볼, 볼 환불됐습니다. 하지만 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베어스 시절에 김경문 감독님 밑에 있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지금 선수들을 보는 거는 처음에 눈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수가 얼마만큼 눈이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눈이 큰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나요? 눈이 크더라도 죽은 선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박승훈 선수 이 눈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를 느껴지는지는 분명히 박승훈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정에서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제 패기, 열정, 근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불리한 볼 카운트였지만 풀 카운트까지 끌고 왔습니다. 최동현입니다. 이 5번, 6번 1학년 선수들이 끈질기게 투수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 흘러나가는 볼 골라냅니다. 1사 이후에 4구와 볼넷을 곁들여 2루 1루 찬스 잡아갑니다. 찬스는 이제 지명타자 나영채에게 돌아갑니다. 자, 지금은 너무 타자의 몸 바깥으로 빠져 많이 나갔어요. 조금 더 이쪽 타자 쪽으로 갔다고 하면 속을 수 있는 볼인데 몸에서 너무 많이 밖으로 나갔죠. 자, 이제 고려대학교의 벤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임양섭이 이 풀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그 볼 5구째 볼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투구수는 115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그렇죠. 교체해야죠. 선수를 위해서도 보호 차원에서 교체해야죠. 박건우 선수나 문지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고려대학교에 있는데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차대균 선수가 올라왔군요. 3학년 학생입니다. 일단은 이번 위기를 고려대학교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차대현 선수 3학년이고요. 이제 던지는 폼과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양섭은 정말 오늘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내려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4점을 줬지만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고 자, 차대균 선수 사이드 언더스로의 유형이고요. 자, 지금 공을 던지는 유형을 보면 전혀 뭐 스피드로 압도하는 그런
투수가 아니고 그렇지 125에서 130 정도의 직구를 던지면서 타자의 타이밍 이런 부분을 뺏는 그런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코어는 4-4 연대의 7회 말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사 이후에 박승훈, 최동현이 출루하면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언더 투수, 사이드 투수들이 임창용 선수를 좋아해서 12번을 많이 달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야구 출신들은 백넘버를 보면 저 선수가 던지는 거라던가 뭐 그런 유형을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고대 마운드는 기아 선수들을 롤모델로 많이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 언더더 투수들은 좌타자 상대로 바꾸지는 않는 것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나영재 선수가 좌타자지만 교체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깥쪽 흘러나갑니다. 나영재 선수가 오늘 제가 주력을 봤는데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기서 내야 땅볼을 친다고 해도 거의 더블 플레이는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또 너무 더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하나만 죽인다, 원아웃만 죽인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볼 두 개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임양섭도 그렇지만은 몸에 받는 볼 그 볼넷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차대균이 올라와서 연속 볼 두 개를 던졌습니다. 나영채는 아직까지 오늘 한 경기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투볼에서 한가운데 볼 그대로 보냅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역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연세대학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찬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운드에는 차대균. 몸쪽 볼 밀렸습니다. 애매한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이 사이에 박승훈이 홈까지 들어왔군요. 역전 타점을 올려냅니다. 자, 이번 타구가 이 홈까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던 타구로 보이는데 박승훈 선수와 주루 플레이, 박승훈 선수의 주루 플레이 그리고 이기범의 이 수비 살펴주시죠. 일단은 자, 밀린 타구였고요. 자, 지금 일단 빗 맞았어요. 빗 맞은 타구였는데 코스가 좋았고 박승훈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뛸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겼고요. 지금은 뭐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기범 선수의 수비가 잘못된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승훈의 주루 플레이를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세대학교 5-4로 앞서갑니다. 오늘 선수들이 뭐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양팀 선수들이 실책보다는 주루 미스에서 많은 맥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세대학교에서 역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점을 올렸던 선수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시 박승훈 이런 선수들의 출루와 주루 플레이 충분히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타석에는 오늘 2타점 동점타를 기록했던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없었다고 하면 또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스코어링 포지션 잡아당긴 타구 3루 측 파울입니다.
이강욱이 일단은 7회 초에 역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연세대학교가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투 스트라이크. 높게 뜬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같은 나영채에게 맞은 안타는 투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잘 맞으면 본인 인정하겠지만 이런 텍사스성 안타를 맞고 나면 굉장히 선수들이 투수 선수들이 이제 많이 멘탈에서 많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면 그다음 타자에게도 또 공이 잘 안 들어가고 투수는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바깥쪽 흘러나가는 볼 파울 선언됐군요. 그 마운드란 자리에서 역시 이 컨트롤,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부분들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괜히 이제 마운드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야구장에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넓은 마음과 이제 배짱을 갖고 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김재현은 마지막 파울 타고 만들어내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어냅니다. 가운데 볼 높게 떴습니다. 3루축 관중석으로 넘어갑니다. 끈질기게 지금 배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첫 타석에서 일단 2루타 2타점을 기록한 김재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분이 좋죠. 첫 타석에서 그것도 대타로 나가서 2타점을 올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게임 감각이 떨어지는데도 나와서 찬스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죠. 헛스윙 삼진 처리됩니다. 차대균이 한 템포 쉬어가는 위기를 넘겨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다 보니까 변화구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빠른 공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이제 조금 늦었어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직구를 노리다 변화구 칠 수 있지만 변화구를 노리다 직구는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성에는 김영우입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입니다. 2사 주자는 일요일로 스윙 높게 떴습니다. 3루 강준혁이 쫓아갑니다. 강준혁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추가 실점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내면서 5대4로 앞서 가는 상황, 고려대학교가 1실점만 허용하면서 멀리 도망가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잔루 1루와 1루입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강준혁이 오늘 3루 쪽에서의 깔끔한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8회로 이어드립니다. 네, 앞서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응원은 더욱더 힘을 올리고 있습니다. 응원의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팀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겠죠. 그렇죠. 지더라도 저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거의 승패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그냥 노래 나오면 노래에 춤을 추지 뭐 몇 대 몇인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 예, 이제 고려대학교의 8회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2타점 안타를 기록했던 강승남입니다. 이제 팀의 에이스에게 임무는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점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두 번의 공격 동안 이 한 점을 넘어야 되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선두타자 강승남의 출루가 중요해 보입니다. 공에 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이제 7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늦죠. 타이밍이 좀 아쉬워하네요.
조금 더 이제 공이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겠죠. 타이밍을 빨리 잡으라는 얘기는 투수가 팔을 돌려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왼발을 들어야지만 준비가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겠죠. 높은 볼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자, 강승남 선수 4학년인데 이제 마지막 경기 전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고려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전기전을 뛸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집중을 하겠죠. 낮은 볼 참아냅니다. 볼 카운트 22. 강승남 선수 보면 이제 루틴을 할 때 투수를 보면서 거의 정면을 보지 않아요. 우중간으로 밀어치려고 하는, 그렇죠? 방향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타격 자세입니다. 밀었습니다. 1, 2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강명준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 손을 들어서 세레모니를 보입니다. 선두타자를 잡아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잘 쳤어요. 잘 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저 수비는 오늘 뭐 승리를 한다고 하면 또 위기상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멋진 수비가 나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타성 타구를 좋은 수비로 내야땅볼로 만들었던 강명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백핸드가 아니고 지금 잡는 자세는 포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핸드고 포핸드고 밑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글러브질을 보여줬어요.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규남은 힙바이 피치볼로 1루까지 나갔습니다. 방금 조금 애매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저런 공은 이강욱 선수가 왜 던졌는지, 저렇게 의미 없는 공을 카운트로 잡는 변화구인데 좀 좋은 빠른 직구를 갖고 있는데 저런 공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김규남이 1루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김기담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작년도의 역전타의 순간과, 그렇죠, 오버랩이 되고 있는 김기남인데 찬스에 강해요. 김기담 선수가 타율이 썩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배짱이 있기 때문에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사 1루 타석에는 김기담. 초구는 떴습니다. 자, 김기담 선수 참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만 하다가 지금 TV를 보니까 많이 이제 어른스러우셨네요.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원볼 제2구 스윙. 확실히 이강욱의 직구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못 따라가죠 지금. 저렇게 좋은 직구가 있는데 이 전타자에게 왜 그런 의미 없는 공을 던졌는지 참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아무래도 루상의 주자가 나가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주자를 견제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렇게 좋은 직구를 갖고 있는데 무의미한 변화구를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아직은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서는 벤치에서 코칭 스태프의 사인이 나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스코어 5-4. 원앤원에서 높습니다. 잘 봤어요. 김기담 선수 지금 이제 높았어요. 확실히 높았고 공을 잘 받아줬습니다. 방금 같은 공이 굉장히 타자 입장에서는 손이 나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눈하고 가깝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 있는,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눈하고 가까운 공은 반응이 빨리 되죠. 트레논에서 이제 4구째 타석에는 김기담. 높게 떴습니다. 뒤쪽
1루 쪽입니다. 그대로 관중 속으로 넘어갑니다. 아, 정진수 선수 끝까지 열심히 뛰죠. 벤치까지 파울인 거 알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확실히 이강욱의 직구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볼커트 2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가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하겠죠. 빠른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같이 느린 변화구는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손가락 두 개를 보였던 정진수. 볼카운트는 투앤투입니다. 제 5구째. 1루 주자를 한번 묶어봅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3년 연속 야구에서는 패를 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다석에는 김기담. 지난해 연고전에 역전타의 주인공 김기담. 바깥쪽 볼 삼진 처리됩니다. 오늘 바깥쪽 볼에 대해서 이 고대 선수들이 삼진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이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김기담입니다. 좀 많이 아쉽죠. 아쉽지만 이제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주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화가 많이 났네요, 김기담 선수. 이제 동료들을 믿어야죠. 강준영입니다. 앞타석에 안타를 기록했던 강준영. 초고 높게 떴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는 자기의 주무기인 빠른 공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타를 맞더라도 변화구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전혀 지금 타자들이 이강욱 선수의 직구의 반응에 전혀 늦고 있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힘으로 음악 지르는 투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원볼 바깥쪽 스트라이크. 네, 저렇게 직구로 승부를 해야 돼요. 지금의 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면은 유희관 선수가 올라오면 굉장히 천하무적 같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 카운트 원 앤 원. 정진수 바깥쪽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서 결과는 아웃입니다. 3아웃 공수교대 만들어냅니다. 오늘 정진수가 도루 3개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100%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정진수. 아, 정진수 선수 좋아요. 슬로잉도 좋고 던지는 밸런스도 좋고 자동 태그되는 정확한 송구를 보여줬던 정진수입니다. 거의 뭐 던지면 아웃이 되는 그런 좋은 송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이 도루 실패로 계속해서 공격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8회 말로 이어드립니다. 네, 다시 잠실입니다. 8회 초 주자가 출루했지만 도루 실패가 되면서 그대로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진수의 도루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송구 능력만큼 오늘 완벽한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이 현재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응원은 더욱더 힘을 받고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학생들의 응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스코어는 5대4로 8회 말까지 왔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김영우가 들어옵니다. 최수현 선수죠. 지금 타석 1번 타자. 아, 그렇군요. 강명준 선수죠. 강명준. 강명준 1번 타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강명준 선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연세대학교는 좀 1점을 도망가야 되고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마지막
그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주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앞선 이닝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타석에서의 타격에 기대가 됩니다. 몸쪽 볼 스윙. 볼 카운트 22입니다. 차대균 선수가 뭐 공의 힘도 있고 제구도 좋고요. 좋은 공을 구질을 갖고 있네요. 배짱도 좋고. 볼 스피드에 비해서는 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끝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볼 끝이. 자, 저희가 칭찬을 했더니 바로 힙바이 피치볼을 허용합니다. 강명준이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오늘 고려대학교가 만약에 경기를 내어주게 된다면 이 볼넷과 사구에 대한 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타구를 이 외야 쪽, 어떻게 보면 외야수를 넘기는 이 장타성 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세대가 오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정도 고려대학교가 이 오익수키를 넘기는 타구를 만들어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타되는 안타는 대부분 단타에 그쳤던 연세대학교인데 대부분의 홈을 밟은 주자는 볼넷과 사구로 출루한 주자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너무 가까이 됐다. 김홍 감독이 너무 타자가 라인을 타면서 일부러 맞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좀 어필을 하러 하고 왔습니다. 네. 다섯에는 이제 김창용입니다. 번트 갖다 댔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 늦었고 1루만 선택합니다. 희생번트 성공하는 김창용입니다. 김창용 선수는 오늘 정말 팀의 공헌도는 100% 2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번트에서 정말 번트 잘 되죠. 사실 이번 타자 작전 수행 능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발을 오른발을 살짝 빼면서 번트를 기본 전원 부분들이 기본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볼 수 있겠고요. 프로에서도 이제 분명히 백업을 쓸 때 뭐 방망이 잘 치는 선수들도 좋겠지만 주루 플레이, 수비, 이렇게 번트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앞서 주루사를 당하면서 좀 아쉬움으로 마무리했던 김한솔. 하지만 오늘 타격 감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코어링 포지션의 주자를 갖다 놓고 김한솔 3번 타자가 들어왔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타자죠. 연세대학교의 3번 타자고 오늘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볼. 볼 판정. 스트라이드 할 때 다리를 드는 게 하나고 둘은 이제 테이크백 하는데 절대 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치는 거를 보지 않아도 일단은 공을 보는 자세만 봐도 좋은 타자인지 아닌지 그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타격 감각이 좋은 3번 타자 김한솔, 그리고 다음 타석에는 역시 감각이 좋은 정진수입니다. 볼 카운트 원 앤 원. 낮은 볼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쉬워하죠. 아쉽지만 좋은 공을 던져줬어요. 지금은 뭐 타자가 묻혔다기보다는 치기 쉽지 않은 코스에 공을 던진 차대균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낮은 부분을 뚫어내는 이 언더 투수들의 공은 정말 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수함 투수라 그러죠. 높은 볼 헛스윙하면서 삼진 처리됩니다. 김한솔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마지막 타석은 삼진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현 선수의 공 끝이 움직임이 좋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이 홈플레이트에서 들어오는 공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른 볼이 아닌데 왠지 스윙이 늦는 것으로 봐서 이 끝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빼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한 점 더 주는 것은 고대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정진수를 비어있는 1루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수는 오늘 앞서서도 도루를 잡았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포수는 이제 뭐 안타 치고 홈런 치는 것도 좋지만 투수 리드, 수비만 잘해줘도 거의 뭐 100%의 성과를 받는 그런 포지션인데 도루 죽인 것만 해도 지금
몇 개를 맥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진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연세대학교의 9회 말 공격, 9회 초 공격의 마지막 타자였습니다. 득점권 찬스에서 굉장히 잘 맞은 타구를 날리고도 우익수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경기가 마무리됐던 정진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한을 풀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코어가 1대 한 점 차로 5대 4 한 점 차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이번 이닝을 무조건 무실점으로 막아놓고 9회 초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운드에는 차대균, 이제 타석에는 오늘 100% 출루를 기록한 박승훈입니다. 역전 득점의 홈을 밟았던 박승훈, 4번 타자 정진수를 피해서 박승훈을 만났는데 잡아당긴 곳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습니다. 초구를 날카롭게 날렸지만 멀리 뻗지 못했습니다. 참 과감하네요. 1학년 선수인데 초구부터 그냥 스카링 포지션에 자기의 스윙을 해주네요. 아 좋아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내년에 이제 중계를 또 하겠지만 참 저 선수 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유독 박승훈의 매력에 빠져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백승훈 해설위원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9회 초 고려대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드립니다. 이제 9회 초 마지막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5대 4로 연세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가 한 점 뒤진 상황에서 9회 초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함께 응원을 펼치고 있고요. 안타 개수는 똑같고 단 차이점은 연세대학교가 무려 11개의 사구를 얻어냈습니다. 타석에는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두 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강준혁. 마운드에는 에이스 이강욱이 버팁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자, 강준혁 선수 1학년인데 오늘도 좋은 타격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선수 또한 연세대학교에 박승훈 선수가 있다고 하면 고려대학교 1학년에는 강준혁 선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트 동작 취해봤습니다. 이구는 스트라이크 원앤원. 많이 투수로서의 이강욱 선수가 많이 다듬어졌네요. 전체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능력과 또 던지는 그런 전체적인 투구의 모습을 보면, 야, 하지만 또 강준혁 선수 자기의 스윙을 하네요. 이 선수 참 타격 면에서 보면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뒤쪽으로 간다는 것은 타이밍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투수로서는 한번 구질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볼 카운트는 투수에게 유리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늘 이 타자와의 승부가 이강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구째 변화구 스윙 삼진. 첫 타자를 깔끔하게 삼진 처리합니다.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강욱 선수 지금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던졌는데 전혀 뭐 타이밍에, 그렇죠, 늦어요. 지금 타이밍들이 전부 다 늦고 있어요. 그만큼 이강욱 선수의 공의 힘이 있고요. 정진수의 리드도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폭을 넓게 쓰고 있는 정진수. 이제 연세대학교의 3연패 탈출, 4연패는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초구 스트라이크 들어온 장면. 제 2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 떴습니다. 짧은 타구 중견수 김한솔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잡아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고려대학교는 마지막 희망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48년
48년을 넘겨주지 않네요. 그렇죠. 기록을 만들어주지 않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연세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또 열심히 지금 이강욱 선수 던져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하나로 남겨놓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타자 최수현 들어왔습니다. 오늘 희생 플레이 하나 기록하고 있는 최수현. 제1구 높습니다. 확실히 투수 싸움이라고 연세대학교는 끝까지 이제 던지진 않았지만 7회부터 나왔던 이강욱 선수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여유를 갖고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한 점 차이의 압박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한 점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강욱. 오히려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이 한 점 차이로 이기고 있었을 때 집중력이 배로 또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요. 2점 차면은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좋아요. 9회 들어 보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1&2.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가 필요한 연세대학교입니다. 볼카운트 1&2. 타석엔 최수현. 바깥쪽 선택. 높은 볼 스윙 삼진. 연세대학교가 2014년부터 이어온 연패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그 중심에 이강욱이 있습니다. 스코어 5-4. 연세대학교가 정기전 첫 번째 경기인 야구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 볼인데요. 높은 볼에 스윙 삼진. 정진수와 이강욱이 포효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정기전 프로 진출, LG의 진출 직전 마지막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17 정기전 첫 번째 야구 경기, 5-4로 연세대학교가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 팀이 이제 정기전인 만큼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던 게 이제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맥을 끊는 베이스러닝 줄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타석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쫓아갔던 또 연세대학교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고요. 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확실한 에이스 뒷받쳐줄 수 있는 이강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4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가져갈 수 없었던 가져갈 수 없을 뻔했던 1-4학번들이 4학년 졸업 직전에 마지막 승리의 맛을 맛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금 마운드에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오늘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끝까지 패기가 정말 작년 게임도 봤지만 질 때까지 진 게 아니고요. 이 선수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지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오늘 비록 스코어는 연대가 5-4로 고려대를 제압하긴 했지만 두 팀의 이 경기의 내용, 집중력, 그리고 실책이 눈에 보이는 실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오늘 두 학교가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학교지만은 두 학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 경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집니다. 이제 마운드에는 연세대학교가 마지막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농구 경기가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의 농구 경기,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하키 경기까지 저희 S10 스포츠가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역시 내일에 있을 럭비와 축구 경기까지도 저희가 쭉 중계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스포츠 팬들 그리고 양교의
재학생, 졸업생, 학생 여러분들까지 모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3연패를 겪으면서 아주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 연세대학교인데 오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계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해설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홍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